아, 네, 동근이 안녕하세요. 아, 표면님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동글님, 일단은 먼저 시작에 앞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이요? 무슨 질문이죠? 혹시 반려견 키우시나요? 반려견이요? 네네. 반려견은 안 키우는데요? 아, 박았네. 네? 아, 오늘 이건 니달리 리롤레 갈 거라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득이거든요. 그게 연관이 아. 있나? 그 키우는 거랑 해가지고? 네네, 이제 살짝 그 교감이 좀 필요한데, 아, 동글님, 근데 좋아하긴 솔직히. 해요. 네, 아, 좋아하는 거랑 그 다르게 이제 살짝 좀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마당에 그 가끔 고양이 오는 거 살짝 네네. 키우긴 하는데. 아, 그러면 살짝 교감 되겠네요. 네. 살짝인데. 아, 네네, 느낌 있네요. 네. 그러면 오늘 좀안 박았나요? 네, 오늘 그러면은, 고양이 이제 뭐안 키우고 교감도 안 하셨으면 네. 솔직히 7, 8등 연속으로 할것 같은데 네네. 살짝 느낌 있으셔가지고 한 2, 3등 정도 오늘은? 네, 그렇게 그러면 생각이 혹시 좀 드네요. 표면님은 키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네? 전 사이버 고양이 키웠습니다. 사이버 고양이요? 네네. 그게 뭐죠? 이제 네이버에서 고양이 사진 보고 이제 뭐 그냥 눈빛으로 교감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마스터했습니다. 그런 식이면 네. 저도 마스터했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게임 안에서 이제 그 니달리 챔피언이랑 좀 교감해가지고요. 네, 저도 좀 니달리랑 좀 친분이 있긴 한데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 오늘 무조건 1등이네요, 동글님. 그런가요? 제가 최근에 니달리 리롤로 이제 세판 있는데 네네. 112 했거든요. 112요? 네네. 그 경찰 부르셨나요? 아, 네, 계속 경찰 바로 부르고 난리 났죠. 와, 니달리 네. 리롤 대그로 112를. 네, 그러면은 그리고 뭐, 이제 2등 한 판에 네네. 스웨인 삼성이랑 이제 다이를 깼는데 네네. 아, 진짜 스웨인 피 남기고 못 잡아가지고 아깝게 2등 하거든요, 그것도. 그러면은 이거 진짜 되게 좋은가 본데요? 네,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오늘 한번 네. 배워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사람들이 뭐 이제, 아, 표면님, 니달리 그뭐 유튜브 보고 왔는데 저는 왜 따라하니까 8등 박자 이러는데. 네네. 네, 그냥 제가 이번에 한번 야무지게 강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같은 게 있구나. 디테일. 네네, 그쵸. 그쵸, 그쵸. 디테일 한번 배워보죠. 네. 또 이제 동글님, 지금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로토체스 하는 데 있어서 네네. 제일 좀 빡센 큐라고 할 수가 있죠. 햄뭐 먹죠? 템은 무조건 곡궁 시작입니다. 예, 곡궁 먹었습니다. 네. 자, 왜 지금 로토체스 큐가 제일 빡세냐? 네네. 챌린저 가고 싶은 금화 가고 싶은 마스터. 전부 다 간절하게 게임합니다, 동글님, 지금. 네네네. 그쵸, 그쵸. 네. 지금은 이제 뭐, 챌린저보다 금화가 더 잘하는 그거죠. 사실상. 그쵸. 지금쯤 오면 이제 챌린저들은 이제 힘다 빠졌고, 이제 금화가 진짜 찐 주인이죠. 네, 그쵸. 금화가 진또배기죠. 그거에 앞서 또 이제 오늘 제가 니달리를 한다고 했지만, 증강체 중에 파멸 돌격이 뜨면은 그냥 바로 릴 희찬덱 가겠습니다, 동글님. 릴 대한민국 이제 희찬. 네, 8강을 좀 기원하면서 이제 기병대 이제 해가지고, 네네. 네. 코리안 황소 황희찬 느낌으로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오늘 릴 희찬 야무지게 1등 한 다음에 오늘 희찬이가 골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냥 바로 그냥 오늘 8강 뚫죠. 브라질 잡죠, 오늘. 진짜 브라질 잡으면 개 레전드. 네, 그쵸. 근데 브라질 선수들이 약간 몸이 안 좋다고 딱 들었는데. 네, 살짝 코로나 기운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 오늘 한번 대형 사고 낼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사고 날것 같은데요, 이거? 네, 진짜 이거 막. 릴 일단 희찬. 릴리아 잡아줄게요, 네. 네네. 희찬이님 나왔네요. 근데 얘도 그거지 않아요? 동물? 반려견? 아, 그렇죠. 네네. 저 황소라고 부를게요, 저는. 황소. 네네. 황소도 황소랑 키울 교감 수 혹시 있죠? 해보셨. 네. 네네. 교감 해보셨나요, 혹시? 해봤어요, 저. 아, 시골 해봤나요? 사니까, 네, 시골 사니까, 네네. 황소들 많이 봤었거든요. 와, 진짜, 김병만이시네요. 네, 여물도 좀 먹여주고, 와, 말안 된다, 교감 진짜. 가능하거든요. 네. 아, 상당하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 증강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아, 좀 아쉬운데요. 사실 이거는, 네네. 동그님 이제 니달리 리롤 덱 하면은, 네. 사형변. 네. 한마디로 오래 싸운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초월 먹도록 하겠습니다. 초월로 가줍니다. 네. 나르 나왔네요. 네, 나르 근데 넣고. 별 챔피언은 잘안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건 살짝 아쉬운 부분. 자, 이러면 동굴님 그냥 그 블라디 빼고 다 팔고 이제 한번 보실게요. 그럴까요? 네, 깔끔하게 갈게요. 나르까지 살리면서 릴리아만 딱 팔면 되겠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아, 깔끔하네요. 약간 블라디가 집사고 약간 나르가 약간 애완동물 느낌인데요? 네, 그쵸. 네. 집사가 두 명이네요, 근데. 엄마, 아빠 사이에 와, 애기. 귀엽네요.
자, 니달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구인수 일단 먼저 만들어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루난.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템은 저도 웬만하면 이제 죽검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구루죽. 네, 진짜 구루죽이 미쳤더라고요. 1, 2 했을 때 전부 다 구루죽 박아가지고, 구루죽 말고 다른 거를 저는 못 받겠습니다. 구루죽에다 초월이면 이거 뭐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증강체로 이제 피읍 증강체 먹어주면은 거의 뭐 신이 됩니다, 급. 니달리가 신이 됩니다. 네, 그쵸. 이거 시즌 말이 될수록 이거 뭐 1코스트 리롤 되기 뭐 판을 치네요. 좀 전에 네. 이즈리얼도 막 판쳤었고, 그쵸. 네, 진짜. 동근님 이제 그 이즈리얼 덱은 제가 카운터를 찾았거든요. 뭐죠? 릴리찬 덱 브라움 삼성. 릴리찬 덱. 네, 진짜 말 안 됩니다. 자, 나쁘지 않고요. 사실 이제 니달리 하나만 딱 떠주면 베스트 인상화. 아, 근데 이 별 쓰는 사람이 조금은 많기는 해요. 네. 이럴 땐 좀 어떡하나요? 별이 좀 많은데. 이럴 때는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동글님. 니달리는 뜯는다? 어차피 네, 그렇죠. 1코스는 이제 29마리나 되기 때문에 결국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니달리랑 친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자, 아, 여기서 니달리 세 마리 가져갔네. 여기는 대깨별이네요. 동글님 이게 저는 몰랐는데 네네 하위권에서도 반등이 되더라고요. 충분히 니달리 덱으로? 네네. 제가 오늘 이제 5연패하고 피 한 50부터 시작했는데 아 반등이 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최근 패치에서 이제 형변이 어마무시하게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이스도 버프 많이 받고 다 세더라고요 그냥. 네, 진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니달리가 진짜 벌꿀덱이라는 걸. 니달리 나왔어요. 아, 나왔네요. 역시 이게 또 이제 교감을 하다 보니까 알아서 네. 나와주네요. 이자까지. 네, 좋습니다. 애완동물 키워주면서. 네. 사실 이게 니달리를 할 때 제일 좋은 증가체가 뭐냐? 네. 2-1 전투훈련. 진짜 훈련받은 그 니달리는 네. 진짜 감당 안 되거든요. 훈련받은 뭐 고양이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살짝 고양이에서 표범으로 바뀌는 거죠. 고양이에서 표범으로 바로. 네네. 지금은 그냥 살짝 귀여운 고양이 느낌? 아, 여기는 뭐 진짜 이약 물고 게임하죠. 5레벨 찍고. 그쵸, 이게 지금 또 이제 동근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또 시즌이 시즌이지라 마지막에 이제 뭐 아, 그마 찍고 싶다, 첼 찍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아, 지금 이제 셀 수밖에 없네요. 아, 근데 체력이 74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동일 저 아까 58로 시작했습니다. 58이요? 진짜. 네네. 아까 니달리 영장으로 시작했어요. 영장으로 58? 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뭐 초반 단계니까 계속 믿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인수 네. 지팡이 먹을게요. 지팡이 못 먹으면 곡국 먹은 다음에 루난 그냥 만들어줄게요. 네네. 저 사람 뭐야? 뭐야? 핵 쓰는데요? 관통을 하는데요? 네, 아, 저 핵인 것 같은데? 대사촉진제 있네. 네. 지팡이 먹었고요. 자, 일단은 구인수 만들어 놓고 대사촉진제 저 친구 만나면 이제 살짝 구인수 안 넣고 담가주고. 네. 일단은 5연패 타는 게 좋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와, 별 잘 나오고. 아, 이거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붙이고 이자까지 되네요. 어우, 동글님 럭스 팔고. 네, 이게 냉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네 니달리를 찍으려고 하면서 네 블라디랑 스카노 같이 삼성 찍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구별이죠. 구별. 네. 그쵸. 구별로 돈 수급 플러스 블라디가 또 이제 나중에 제이스나 쉬바나 짬통으로 진짜 좋거든요. 네네. 막 대천사에다가 막 워모그 이런 거 있죠. 네네. 네, 그런 게 또 야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자, 이거는 뭐 이긴 거 같네요. 근데 이겨도 돼요, 동글님? 요즘에 또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 돌골렘에서 돈 어차피 많이 주니까 네. 퐁당하더라도 피 관리하는 게 이득이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여기서 뭐 체력 좀 살리는 게 낫죠. 네, 그렇죠. 어차피 돌거북에서 막 20원씩 주니까. 네, 요즘 돌거북에서 그냥 진짜 잔치 열리던데요. 덕분에 체력 세이브 했네요. 네. 아, 다음부터 니알 이정 붙었으면 좋겠다. 아,
아 야속하네요. 어? 오 여기 나이스. 3마리 나와주는 거 아, 좋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러면 이겼기 때문에 구인수? 구인수 상 넣어주고 네 그냥 넣어버리고 블라디한테 이제 썬파, 대천사, 뭐 피바, 거결 뭐 이런 거 있죠? 네 네 그런 거 이제 주시면 됩니다. 방템 때려봐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블라디 삼성도 진짜 동글님 네. 핵국밥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50킵을 하는데 블라디가 삼성이 먼저 찍혔다 이랬을 때 이제 그냥 AP템 짬통하고 네 보시면은 상상할 겁니다 진짜. 그러면은 이게 삼별은 계속 쓰는 거예요? 아 아니요 동글님 이게 아. 삼별은 어떤 느낌으로 쓰냐면 일단 오랩스쿼드가 여기서 잭스 넣습니다. 네. 네 잭스를 넣고 그리고 이제 6렙 가서 뭐 카르마나 오공 그냥 비치 하나 때려 넣어주시고 네 7렙 가서 그 비치 한 마리 때려 넣었던 거 빼고 시오유 한 마리 넣어서 5비치 받아주시고 어 무슨 네. 느낌인지 알겠다. 오 니달리 나왔어. 오 나이스 깔끔하고 네. 그러고 8렙 가서 별 내리고 제이스에 10 하나 넣으면은 시마이 아 고로케 시마이 네 그쵸. 이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는 네. 9렙을 째기가 좀 힘들어요. 사람들 전부 다 템포 올리고 하기 때문에 네네. 막 덱파워가 다들 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렙 째기가 좀 힘들고 옛날에 아웃신 메타 때는 같이 9렙 째기도 됐는데 네네. 지금은 그냥 8렙에서 시바나 한 마리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아 뭐야 이거 별만한 뜨는 돈 진짜 개 많이 주는데요? 아, 벼락 부자인데요 동님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 피관리가 미래인데요 이거? 이러면은 선생님 뭐 사팔로 찍고 가나요? 아 33원까지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뜨면 잘 이달리가 뜨면. 이제 50킵 돌리는데 6마리가 됐다 갑자기 이러면 48 때리겠습니다. 흐름 보고 어? 뭐고? 한 번 더? 33까지 일단 33까지 33까지 잭스 오 나이스 스카도 빨리 삼성 찍히면 좋죠 이거?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네, 네, 네. 여기까지 비치 사주고 네 별 챔피언 요정도 모였고 네 아 근데 사실 별은 이제 빨리 돌려가지고 빨리 삼성 찍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썬파 받겠습니다. 네네 네, 좋긴 한데 이게 또 안 뜨면 안 뜨는 거대로 돈이 또 말라버려가지고 아 네 적당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빨리 뜨고 약간 이기면서 별 보상 받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만약 근데 이제 니달리가 진짜 삼성각이 나왔다 살짝 흐름이 왔다 이랬으면 네네 그냥 뭐 바닥 쳤죠 이거는. 아 근데 6마리라서 좀 아쉽긴 해요. 네네 이게 또 셋 다 비슷해가지고 기물 개수가 아 이건 나이프의 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돌려서 형변 토큰 뽑아야 되는데 자신 있어요 동글님? 어 자신 있어. 아 근데 골드 증강에서 네. 좀 뽑을 게 있나 이게 이따가? 골드 증강 제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사전 천축 짐승 소굴 오.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돌릴까요 아니면 뭐 일단 솔직히 안전 픽은 3번 진짜 형면 토큰 노리는 거는 뭐 아 일단 리로... 3번 갈까요 첫판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나이 갈게요 첫판. 동근이 근데 첫판이니까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살짝 내려놓으신 거 같네요 지금. 네 잭스 올리고 네네 네. 아 잭스 올리고 자 33원까지 한 번만 더 진짜 스카노 삼성 어? 붙이고 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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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근데 이게 네네 제가 지금 부계정 그 마스터 0점에서 챌린저까지 리롤덱만 하기 미션은 아니고 네네 제가 그냥 자체 컨텐츠로 이제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600점까지 올라왔어요. 어, 리롤덱만 네네. 해서 네네 하면서 느낀 점 네 리롤을 돌릴 때 네. 50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 그냥 맛보기 한번 돌린 다음에 기물 잘 뜬다 싶으면 돈 싹 쓰면 바로 붙어요 진짜로. 깨달았어요 동물. 아 맛보기를 한번 싹 해주고 어 좀 뜬다 네. 싶으면 그냥 바닥 쳐가지고 네 그쵸 그쵸 맛보기로 딱 한번 그러니까 뭐 살짝 교환회장 느낌이죠. 어 네. 맛보기 한번 해보세요 동물님. 맛 한번 볼게요. 네네 어 그렇지 돌리세요 그러면. 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맛보기 동물님. 와 맛보기 이러면 이제 어. 네네 좋죠. 네네. 맛 제대로 봤죠 방금 맛보기 리롤법 성공. 네 그쵸 이러면 이제 별을 어차피 자연빵으로 저거 붙이고 네네. 이제 피 관리해야 되니까 저 스쿼드 이제 니달리 템이 지금 풀템이 아니어서 애매해요. 업하고 카르마 올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피 관리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피
위치 살짝 받아주고. 네. 지금 솔직히 몇 등 할 것 같아요, 동근님? 딱 봤을 때. 아, 요 정도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네,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딱 4등 할 것 같은데요? 아, 심하시네요. 어, 흐름이 없네. 왜요, 왜요? 아, 1, 2등 판입니다. 어, 1, 2등이 가능하다고요? 네, 네, 아까 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리롤 좀 잘 풀린 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동근님 이 정도면 솔직히 호재예요. 전 아까 전에 네. 스카너 1성에 블라디 2성 들고 왔습니다. 스카너 1성에 블라디 2성이요? 네, 진짜 아, 리달디가 그건 좀 이제... 냄새나는데요? 네, 억까하더라고요. 곡궁 먹고 진짜. 루난? 네, 무조건 곡궁. 무곡? 진짜 무조건? 안 되면 BF. 오케이, 아, 좋아요. 주고요. 네. 근데 이게 살짝 루난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네네. 니달리에 주검 루난 주면 깡 AD가 진짜 세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우리가 만약에 이다스를 때리고 있는데 막 이다스가 너무 태산이 안 뚫리잖아요. 네네. 근데 루난으로 옆에 있는 잔챙이를 처리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쵸, 그쵸. 막 상대 막 비치면은 그 조각상도 빨리 잡고. 네, 그쵸. 동상이 다 터지죠, 루난 딜에. 루난이 핵심이다. 네, 좋습니다. 자, 스카너 슛! 와! 그렇지. 어, 하필 딱 스카너를 외쳤는데 스카너가 딱 떴어요. 네, 그렇죠. 이제 진짜 거인. 뭐. 딱 그 뜨는 거 이제 별덱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네. 알고리즘 외웠잖아요. 아, 알고리즘을 그냥 외워버렸다. 네. 일단은 루난 받고 딱 나이프의 날까지 받을게요. 아, 나이프의 날 까먹을 뻔. 네. 살짝 그 배치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느낌으로 하면서. 네. 네, 맛있네요, 배치가. 배치 맛있어요. 좋습니다. 다음부터 블라디 삼성 찍을게요, 동글님. 어, 다음부터는 블라디 삼성 예고까지. 네. 근데 제가 몰랐는데 구별에서도 짤템 한 번씩 주던데요. 어. 그쪽은 한 번씩 주죠. 네, 그 막 갑옷이랑 벨트 이런 거 막 네. 짤템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또 제이스템 설계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남들보다 템이 좀 앞서더라고요. 동글님 지금 택파워 어때요? 미쳤죠? 어, 선생님 이거 등수 바꿔도 되나요? 아, 네네. 말씀하세요. 한 3등으로 올려도 될까요? 아, 3등이 아니라 2등, 1등을 말하셨어야죠, 동글님. 지금 이제 불탈 때 됐는데 뜨거울 텐데 이거 소방관 불러야 될 판인데 지금. 소방관 미리 부를까요, 이거? 네네, 부르세요, 이거. 아... 예약, 그 예약 메시지 넣어놓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유, 깔끔한데요, 이거 리랄, 니달리 리롤덱? 네, 진짜 괜찮아요, 이게. 이거 점수 복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이걸로 그냥 저는 한 150점 넘게 올렸어요. 세 판 했는데 1, 2 해가지고. 오... 진짜, 진짜 너무 좋은데? 네, 벌써 미쳤죠? 네, 벌써. 어? 자, 보자. 여기 요술 뇸뇸이. 네, 휴게소네요. 어, 휴게소인가요? 네. 진짜 귀여워요, 그냥 진짜. 그리고 동글님, 지금 또 이제 기분 좋은 상황 하나 있다면 이 판 아까 보니까 살짝 그 별 쪽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블라디 견제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 스카너 견제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 어, 별 쪽 견제까지 해주면서. 그렇죠. 우리가 사팔 돌렸기 때문에 더 빨리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죠. 사실 이게 그리고 또 별하는 사람들은 네 블라디 스카너 앞라인에 집착을 하지 니달리는 쳐다도 안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 맞아요.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니달리는 뜨는데 저희는 견제하고 그 느낌. 대기석 꽉 차면 막 팔잖아요, 니달리. 네, 그렇죠. 아, 이거는 좀 아쉬워요. 전 주권만 되고 싶어요. 무조건. 어? 아, 타협할까? 타협할지 한번 보고죠. 아, 삼성. 삼성. 자. 아, 오케이. 이거 받을게요. 타협할까요? 네네. 받고 나중에 네네. 과학 빼줄래요. 과학을 빼준다. 받고. 네. 과학은 나중에 제이스 시바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이러면 과학 니달리에 건의에 네. 아, 삼성 솔라이 당장 받는 게 좋은데 이거 좀 넣기가 싫네. 이게 사실 지금 블라디랑 나르랑 자리 바꾼 다음에 블라디한테 솔라리 주고 조금 치감을 오래 묻히면서 밑에서 네 살짝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할까요, 그럼? 네, 그렇게 하죠. 아니면은 그냥 뭐 니달리는 어차피 안 죽으니까 그냥 뭐 스카너 해줘도 되고. 네. 아, 고민되네요,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네, 그냥 블라디 받겠습니다. 블라디한테 박아주면서 네. 동글이 지금 배시용기 찍은 거 쉐복인가요? 네, 쉐복이요. 쉐복 하면 안 되나? 아니요. 쉐복이도 됩니다. 아, 요즘에 저도 근데 쉐복을 하는데 네네. 그 배치 안 바꾼 사람들 만나면 현타 오더라고요. 어. 네, 그래가지고 자, 용수리지 덱이네요. 아,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한데요? 네. 숨어, 나르 뒤에 숨어. 아, 뭐하노? 이거죠?
아, 구글님. 근데 이거는 니달리가 선타에 당해가지고. 아, 오바네요. 아, 솔라리 앞에 줬어야 될 것 같아. 아, 동원이 괜찮아. 괜찮아요. 솔라리 어차피 15초짜리라 니달리가 그래. 맞으면서 좀 그거 탱킹 됐잖아요. 좋고, 이제 마지막 증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진짜 피업 증가 제. 슛. 아, 이건 바로 돌리겠습니다. 진짜로. 바로 돌려주면서. 네. 어, 진수가! 1등, 1등. 1등인가?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1등입니다. 와. 아, 진짜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와. 네, 아, 블라이 잠성까지. 와, 뭐고, 이거. 미치고. 와, 동훈이 미쳤는데요, 지금. 아, 진짜 이거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아, 근데 아직. 아,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동훈이, 근데 짐승소고, 형밴댕이가 짐승소고를 떴다는 무엇을 의미하냐? 네네. 그냥 진짜 그냥 니 1등 해라. 아, 그냥 그 밥 정도예요? 먹으면서 해라. 자러 가라. 네네, 그 아, 정도입니다.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아, 싸우는 거 한 번만 볼게요, 그러면은. 네네네. 견적 한번 보시고 그러면 네.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우승 소감 말하겠습니다. 네. 한번. 레벨업은 하나요? 아, 아직 안 할게요. 저희는 지금 삼성이 3마리인데 네, 돈 좀 째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와, 근데 우리 증강체가 너무 이쁜데요? 네, 그쵸. 아, 아까 한번 아끼길 잘했네요. 네. 진짜 아까 돌려가지고 진수속을 안 떴으면 지금 뭐, 울었죠. 그쵸. 네. 좋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브라운 같은 애들 계속 때리는데. 옆에 락한 죽. 유난으로 딱 이제 잡아주잖아요. 와. 네, 그쵸. 어, 잠깐만. 아, 동글님 초월인데요. 진수속울인데 삼성 니달인데요. 브라운 퇴사 아니고 이거 안 죽노. 하지만! 블라디도 삼성 지키면 캐리가 된다는 점. 어, 블라디가? 다음 템은 지팡이 먹고 대천사 블라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님. 오, 아, 블라디가 양지네요. 블라디한테 이렇게 AP템 주면서 이따가 넘겨주는. 그렇죠, 그렇죠. 어, 베스트죠. 너무, 너무 베스트인데요, 이거? 네. 자, 연구해봤거든요. 자. 뭐 넣지? 공격 속도? 아, 좋네요. 인간지크. 인지. 네, 인지. 인지아주, 인지해주고요. 저희는 이번 판 8렙 가서 시바나 한 마리 찾은 다음에. 네네. 9렙 젤 예정입니다. 어우, 좋아요. 아, 근데 여기 뭐 태산인데요? 와, 근데 시바들 갖고 놉니다,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짐승 속을 받아주면서. 좋아요. 와, 공격 속도 이거 뭐 벌써 미쳤는데요? 와. 아,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이게 제일 아쉬운 거 딱 하나. 아, 근데 너무 쉽게 죽는데요? 아니요, 동글님. 쉽게 죽는 만큼 쉽게 죽입니다. 아, 뭐고, 아. 이거. 와, 뇸뇸이 핵 던지는데요. 아, 그냥 뇸뇸이한테 그냥 터지는데요. 와, 미쳤는데요, 뇸뇸이. 근데 동글님. 네. 아직 몰라요? 지팡이 먹겠습니다. 비싼 거 조이 견제하면서, 그렇지. 일단 지팡이 먹어주고요. 네. 조이 견제하려고 일부러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쵸, 그게 맞죠. 네. 체력 30이면 뭐, 충분하죠, 그쵸. 연승하면은. 그쵸. 저 아까 전에 저는 체력 10으로 2등해가지고. 어, 체력 네. 10으로. 네, 어차피 2등은 8렙부터 진도백입니다. 시바나 말 뽑고 나서부터. 네. 맞죠, 맞죠. 우린 뭐 아직 제이스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제이스 2성, 시바나 1성이면은 AP템 누구 주나요? 아, 이러면 근데 저는 이제 제이스 주는 편이고, 시바나는 그냥 모렐로. 그런 거 이제 살짝 주는 편입니다. 자, 대천사 블라디 갈게요. 아, 돈도 살짝살짝 나오면서. 네. 대천사 아, 블라디까지. 와, 깔끔하네요. 네. 네, 진짜. 좋습니다. 레벨업 살짝 눌러주고요. 네. 1등은 피가 120이네요. 뭐 버그 썼나요, 이거? 와, 미쳤네요. 곱배기 꼬고의 은킷. 꼭보이 꼬고. 아, 이거 뭐 배치 이거 뭐 깔끔한데요? 네. 뭐 잭스를 지켜라인가요? 아니, 와, 진짜 미쳤네. 아, 저러고 잠깐만. 이제 9렙을 가고 있네, 이거. 이지리얼 빡센데요. 아, 왜 또 만나, 이즈? 두 명인가 본데요? 아, 이즈가 두 팀인가요? 네. 아, 사고네요, 이거. 아. 지금 리로드 원탑이 이즈거든요, 동물님. 아, 원탑이에요, 제가? 네네, 근데 시바트면 저희가 이겨요. 아. 좀 아픈데요, 선생님? 네. 아, 동훈이 근데 지금 이즈리얼이 솔직히 좀 논란이 있잖아요, 덱파워가. 그니까 저거, 아, 말 안 네. 되긴 해요, 저거. 아, 제가 오늘 썰 하나 풀자면. 네네. 방송 키고 이제 어? 2-1 증강에, 어, 나이스. 짧게. 이러면 이온 충격기. 네. 제가 오늘 방송을 키고. 네. 딱 2-1에 플래티넘 용수 증강체 먹고 이즈리얼 덱 딱 각 잡고 있었는데. 네네. 어떤 두 명이 황금 티켓 먹고. 돌골렘 치다고 둘 다 삼성 찍더라고요, 둘 다.
돌골렘 지나고 그 3-1에요? 네, 3-1에 둘 다 황티빨로 그냥 이제 삼성 찍더라고요. 근데 와. 중요한 거는 네. 둘 다 용수 토큰이 없었습니다. 뒤집기도 아, 없었고. 네네. 근데 갑자기 그 3라운드 보물용에서 그 시너지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둘 다 용수 토큰 뽑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소름 돋았잖아요, 저 오늘. 와, 근데 진짜 100개가 성공했네요. 네, 아 진짜 이게 그만큼 이달 리롤, 아 뭐야 이즈 리롤 되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 너무 밸런스 확인해요. 네, 진짜 너무 배부입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 우리. 네, 그렇죠. 이달 리리, 어? 만만타? 아니야 아직이야. 이거 4형벤부터가 진또백입니다. 다음 턴에 이제 돈 다 써야겠네요. 네네네, 시바나 말 찾으시면 우승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시바나 말. 그리고 이온 충격기 만드시고. 네네. 자, 이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넘길게요. 어? 아, 그냥 이거 받을게요. 네, 디틴 짱짱하네요. 와, 저기 시바나였어야 되는데. 돌리겠습니다. 어, 시오 좋아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제이스 좋아요. 일단은 카르마 빼고 라칸 넣어서 신비 좀 챙겨줄게요. 이파 LP가 너무 판을 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시바나 안 주나 이거? 아, 줄 때 됐는데 슬슬. 그러니까 줄 때 됐는데 시바나. 시바 빼고 다 지나갔는데 이거 지금. 다 나왔는데. 장난하지 마라. 어, 제이스 붙었다. 어, 제이스 이성 좋다. 이러면 라칸 빼고 제이스 이성 붙인 다음에 제이스한테 복원 거결. 잠시만. 일단 복원에다가 복원 거결 대캡 다 박죠. 저거 나머지는 시바나 줄게요 그냥. 네, 거결까지 가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미쳤거든요 근데. 깔끔한데요? 진짜. 네, 1등이죠. 보자. 시바나 안 뜬 거 빼고는 이게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네, 그렇죠. 여기 아직 이즈리얼 2성이죠? 뭐고, 이긴 안 돼? 지면 진짜 게임 접을게요, 이거는. 네네. 진짜 지면 말 안 된다. 5레벨인데. 아니, 근데, 아, 저분이 까놓고 말했어.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에 집니까? 이거. 3-1도 아니고, 이거 뭐. 말 안 네. 되죠. 진짜. 아니, 진짜 이게 되게 최후네요, 진짜로. 그쵸, 뭐, 잘 풀린 사람이 있으면 뭐, 안 풀린 사람도 이렇게 있죠. 네,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좀 지금 요 한마디 하고 있겠네요. 마지막에 용수 토큰 먹어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아 반등 되나 이 생각했을 텐데. 그니까 보자. 자, 동글님.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기분 좋게 네. 다음 초합주까지만 버티시면 네네. 네, 용상점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상점? 그럼 예. 용상점에서 딱 뽑아주고 네, 이온 시바나 드리겠습니다. 아, 좀 돌려보죠. 시바나. 돌려볼까요? 진짜? 네, 시바나 뜨는 거는 그냥 뭐 흐름이고 운빨이라 어. 이게. 어, 이거 제이스 그냥 솔라리 받으면서 동상이랑 허수아비 자리 바꿀게요. 네. 이렇게. 네, 네, 네. 아, 맛있네요. 어, 배치 맛있네요. 네. 자, 이런 거에 지면 안 되죠, 진짜로. 나우상하죠, 네. 이거는. 아, 잠시만 마나 못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나이스, 니달리 공간 침투 미쳤고요. 그래도 이 별 삼성 애들이 이거 뚱뚱해가지고 잘 맞아주는데요. 네, 동글님 이거는 이겼네요. 아, 이겼어요. 저? 네, 이겼어요. 어우, 나이스. 네, 이래서 근데 사냥의 전율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사냥의 전율이 좋다. 네. 근데 사실 다 필요 없고 4형만 들어가면 사전 필요 없어요, 진짜로. 아, 시반 한 마리만 좀 나와서 이제 해주고 싶네요. 네. 시바나 네, 한 마리랑 진짜. 소라카 한 마리겠죠. 네네네 맞죠. 오 소라카. 오 소라카 간마더 미쳤고. 이러면은 네 나르 잠깐 뺀다 아니면 아 잭스 뺄까? 네네. 왜냐면 그래도 이제 형배 받으니까 좀 잘 버틸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 잭스가 이성이었으면 근데 나르 뺐을 것 같아요. 잭스가 또 이제 그 뭐야 손가락 그 곤봉 휘둘러가지고 다이아 평타 막아주는 거 좋아가지고. 그쵸. 네 좋아요. 어, 이러면 살짝 동상을 시오유 옆으로 옮겨야 되나? 아 맞나? 아, 맞네요. 맞네, 이렇게 맞네. 할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할게요. 이게 맞네요. 배치 깔끔해요. 네. 어? 아 배치 어? 저격하는데요 동굴님. 랜먼드 저격하라고 하죠. 어차피 어? 히바트는 이겨요. 그쵸. 네, 귀여워요. 지금도 비벼요 솔직히 말해서. 제이스. 어 잠깐만. 아 지금도 비벼요. 니달리가 탱킹 해주고 초월 터지고 죽었다니. 아, 아 근데 진짜 날먹챔이 맞긴 하네요. 이게 말이 안 되네요. 와, 아, 좀 억울한데요 이건. 와. 네. 자 용상점 오른쪽 무빙 시바나 슛. 오른쪽에 시바나. 네.
자, 슛. 시바나. 아, 이게 네. 안 떠? 아, 아쉬운 부분적인 부분이고요. 네. 허허, 뭐 먹지? 구원 먹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이게 왜냐면 또 이제 형변이라 구원 효율 미치거든요. 저 체력 많으니까. 네, 시바나가 있었으면 그냥 뭐 모렐로나 진짜 선파이 떠라도 모레 시바나 딜라인 그냥 광역치감. 이런 거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 시바나 한 마리만 좀 떠주면 좋은데. 네, 진짜 이건 너무 아쉽네요, 진짜로. 시오유 팔까요, 그냥 이거? 아, 시오유요? 네. 아, 네, 진짜 팔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바나바나. 바나바나. 뜰 때 됐다잉. 장아치 시바나 진짜. 아, 진짜 다 뜨노 이거. 시바 빼고 다 뜨네요. 아. 아니 왜 안 떠, 바나야. 미치겠네 이거. 와, 억울하네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억울한데요. 아, 네네. 이게 안 떠. 일단은 나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단단하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네. 변신했을 때 그나마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요념이? 이번엔 구원이 있으니까 다르다? 네, 그렇죠. 이번엔 그리고 또 동글님. 네네. 이번에 다른 이유. 와, 정면 지금 배치라 그냥 망치한데 지금 요념이 반피 나간 거 보이시죠? 어? 어, 뭐고 이거? 아, 잠시만요 동글님. 일단 ESC, ESC. 네? ESC. 아, 고양이 어디 갔죠 이거? 빨리요 ESC 부탁드릴게요. 항복 눌러주세요. 다음 방 하겠습니다. 다음 방 하겠습니다. 아니 뭐 1등 1등 2등 했던 거 이번 판도 무조건 1등이라면서요. 아, 시바나가 안 뜨네. 아, 잠깐만, 시바나 전화 좀 할게요. 다음 판에 나오고 출석하라고. 아, 어디에 전화하는데요? 라이어 본사요. 라이어 본사에 전화하나요? 네네, 시바나 달라고 이제. 근데 동글님 솔직히 말해서 초대석 제가 뭐 이때까지 나와가지고 첫 판 안 박았던 적 없잖아요. 아, 맞죠. 네, 이제 적응했잖아요. 아, 그쵸, 적응했죠 이제. 네, 두 번째 판부터 제대로 갈게요. 어, 조금 이제 뻔뻔해지셨네요 선생님.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항상 죄송한 마음을 이제 또 가지고 이제 출연을 하지만. 네네. 네, 아, 솔직히 저는 이제 약팔이가 아니라 진짜 좋은 것만 알려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데. 아, 이거 뭐 억까를 당하니까 또 뭐 어쩔 수가 네. 없다. 아, 이게 상황이 안 되네요 상황이. 아, 이게 전설이가 아웃신이라서 아웃신만 나왔나? 아, 그러네. 시바나로 바꾸죠. 시바나 없는데요? 그 있잖아요 동물님. 그 뭐 용. 있죠? 아, 저거 있네요. 저기 짹짹이 저거 빨간 색깔 시바나예요 저거. 아, 이거 시바나예요? 네네네, 진짜요. 네. 됐다 이제 무조건 떠요. 아, 됐다, 시바나 뽑았다. 미친. 네, 미쳤. 진짜 이거 시작할 때 처음에 초밥집 먹을 때 네. 초밥 먹고 이제 자기 필드 날아가잖아요. 네네. 그때 리얼 시바나입니다. 와, 진짜. 오케이, 그때 한번 주의 깊게 볼게요. 네, 진짜 미쳤습니다. 자, 좋고요. 일단 어차피 첫 판은 몸풀기 그런 느낌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총 3세판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 축구도 전반전에 한 골 먹히고 후반전에 역전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림 같은 골로 역전해버렸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두 번째 판부터 역전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첫 판에서 이제 리롤 한 200번 돌리면서 슈바나 스택 쌓아놨죠. 그렇죠. 두 번째 판에 이거 뭐 잘 뜰 수밖에 없네 이거. 잠시 그 어, 네. 목이 좀 칼칼해서 물만 빨리 좀 한 잔 떠올게요. 곡궁 드셔주세요. 네, 물 떠오세요. 네. 아, 근데 이거 좀 찌름한데 이거. 전판에 이거 1등 할 줄 알았는데 7등밖에 못하고. 결국에 시바나 안 뜨면 이거 뭐 박는 건가? 이거 로딩 누가 이렇게 느리누? 아, 동글님 누가 이거 진짜 카페밴에 와이파이 빌려가지고 게임 돌리는 것 같은데요. 카페밴에 와이파이요? 네네. 아, 지금 노트북으로 누구 게임하고 있네 이거. 네, 진짜 도서관 네. 와이파이 빌려가지고 이제 공부 네. 안 하고 도서관에서 폰체하고. 아, 딱 그 사이즈 나오네요 이거. 카페에 사람 많아져가지고 이거 와이파이 다 뺏겨가지고. 뭐 저 잠깐 그 물 들어간 사이에 뭐 별말 없었죠 동글님? 네, 아, 사람들 막 기대하던데요? 이번 판은 아, 어떨지 하면서. 와, 시바나 아, 얼마나 셀지. 막. 아, 너무 좋은데요 벌써? 그러니까요. 이러면 또 이제 또 알려줄 맛이 난다 맞죠? 원래 이제 또 이제 강사님들도 네네 각종 이제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강사님들도 이제 네네 그 강의를 했을 때 수강생의 그 열정. 그쵸, 열정. 네, 아, 막 많이 물어보고 막 그런 학생들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야 티키타카 되고 이제 뭐 수업도 편해지니까. 네네. 아, 살짝 괜찮네요 이러면. 좀 이제 좀 막 더 알려주게 되는 살짝 그런 어. 네, 그런 느낌이라 알차게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학생들을 위해서 뭐 문워크라도 한번 할까요? 아, 네, 좋네요 좋네요. 네. 문워크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갈게요. 대각선을 네. 한번 찔러볼게요. 네네네, 한번 야무지게 보여주죠. 네네. 와, 야무지다. 와. 땅을 땅바닥 기어가 안 돼요. 잭잭이 이거 문워크 야무진데요? 아, 미쳤다 진짜. 와, 별 챔피언도 딱 사주면서. 네.
방금 무더크 기념으로 블라디 딱 나와줬네요. 그쵸. 와우. 와, 미쳤다. 수영하는데요. 그니까 수영을 하는데요? 왜 가다 말아? 끝에서 끝을 찍어야 되지. 귀엽네요, 진짜. 네. 큐트하고요. 이달리, 아. 이달리 이게 안 나오네. 네, 어, 아이템. 아, 좀 아쉬운데요? 아이템 일단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근데 돌거북에서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아까 돌거북 봤죠? 동님 잔치 네. 열린 거. 어차피 구인수만 만들고 나머지는 보물용에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돌골렘에서 또 설계해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증강체. 제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닌가? 아, 그렇죠. 아, 맞죠. 동글님.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중꺾마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쵸, 그쵸. 네. 2등 이상하면 2만원, 어?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주특기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동글님? 어, 주특기로 갈까요? 네. 자, 잔혹한 계약 드세요. 잔혹한 계약. 빨리요. 네네네. 어? 니달리가... 일단 별 올리시고. 네. 럭스 사시고. 네. 레벨업 필까지 치세요. 네? 세레머니하게. 필까지 빨리 레벨업 치세요, 동글님. 자, F 누르세요. 자, 과감하게. 네. 아니, 4 남았는데요? 럭스. 자, 럭스 올리고 이제 말파이트에 잭스 올리고 아, 뭐 올릴까? 탈리아 올려서 요술 삭혀 주고. 와. 아, 시들 너무 알차다. 너무 알차긴 한데 이거 너무 네.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동근님. 표면식 자독한 계약 운영법 강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네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옛날에는 급우 세라핀이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네.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오, 지금은 제일 좋은 거? 올라프. 네. 올라프. 그러면 브라움스 네, 브라움스 할게요. 아니, 잔혹하면 계약 맞고 올라프 한다고요? 네, 네, 동글님. 진짜인데요? 아, 이거 좀 맞나 이게? 아, 진짜예요, 동글님. 칠렛만 물이 딱 치면서 진짜 진짜. 이거는 네. 이제 이기고 네, 브라움스 할게요. 브라움스 할게요. 네, 네. 다음 턴에 레벨 7 찍으시면 돼요. 다음 턴에 7이요? 그냥... 아, 네, 네, 동글님 그냥 진짜 이게 1등 하려면 그 카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네네. 시즌 말에 아 그만 마무리하고 싶어, 챌린저 마무리하고 싶어, 진짜 악착같이 게임하는데 저희도 그냥 똑같이 악착같이 해야죠. 레벨업 누르세요 빨리. 아, 와, 딱 1남네요. 네. 네, 갑시다. 저희도 설계 많이 해봤거든요. 일단 이러면 살짝 그 스쿼드. 그 스쿼드? 석호별. 와, 석호별. 금단의 와. 스쿼드. 어, 너무 네. 좋은데요? 이걸로 돈 먹고 하면서 네 야무지게 가는 거죠. 어, 돈 복사 야무지겠는데요 이 정도면? 동글이 미쳤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진짜 깔끔해요. 맞죠. 네. 그리고 네. 잔혹한 계약 운영의 최고의 장점. 네. 절대 내가 원한테 뺏길 리가 없어. 아, 무조건 비일이니까. 네, 그쵸. 이게 막말로다가 이제 내가 초합집 1주일 뺏길 것 같으면 레벨업 몇 번 눌러주면 되니까. 어, 네, 어? 괜찮죠. 어, 그쵸. 아, 동글이 지금 큰손 니달리 3승인데. 네. 니달이 노템 쓰레기예요. 어? 다음 승강 최후의 저항 뜬다는데요? 아, 최후의 저항 뜬다고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 현명한 소비 넣어놓겠습니다, 동글님. 와, 근데 최저 뜨면 진짜 좋겠네요. 이거 어차피 계속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냥 최저를 만약 먹으면 그냥 내가 최적화 할 수 있나? P1까지 F 눌러서? 아, 안 될... 모르겠네요? 해보신 분 그냥... 있나요? 그쵸, 그냥 덱파워 세지고 싶어가지고 어. 레벨업 눌러주고 맞죠? 어, 그니까 딱 레벨업해서 1 남고 맞죠. 보자, 이러면 브라운 페어는 일단 잡고 갈 거고 보자 사실 여기서 이제 이자를 좀 깔끔하게 봐주는 게 어차피 어. 이제 올라프 때문에 올라프 넣을 거라서 그럴까요? 네네, 이자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왜냐면 동근님 저희는 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누구 팔까요? 어... 카이사 잭스 빼고요. 잭스 브라운 빼고 다 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석호도 이제 금방 쳐낼 거라. 그쵸 그쵸. 다 팔아주면서. 네. 네, 아니 근데 이러고서 올라프 하는 게 맞나요 선생님? 네, 동근이 근데 진짜 좋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 검증 끝났어요. 분석도 아... 끝났고. 최후 잔혹한 계약 먹고는 올라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해요. 분석이 네, 끝났다. 옛날에는 네, 동근이 옛날에는 네. 그 불과 전 패치까지만 해도 원탑이 뭐였냐? 네. 원탑은 급우 세라핀이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는 급우 세라핀이 너프 먹고 나서 거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올라프가 원탑으로 바뀌었어요. 아. 네, 진짜로. 동물님, 트럭 올라프 돼요, 이거. 꼭꼭 드세요. 무조건 저희 거잖아요, 맞죠? 아, 잭스 분노, 이거. 아, 팔아놓을까? 아, 먹고 팔게요, 네. 아, 저스기. 이거. 어, 잠시만, 템 뭐 있어요, 저희? 비상. 아, 연운, 정손.
칼은요? 아, 종속할게요. 브라운 붙어요, 동글님. 브라운 붙으면 대형 사고거든요? 아, 왜 다 붙어? 이거 뭐 지뢰들인가요, 이거?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브라운 붙는 건데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이거 뭐 지뢰밭이었네요, 이거. 네네. 보자, 지금 상황 좋고. 나쁘지 않네요. 오? 시오유? 시오유. 일단 시오유를 짬통으로 쓰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스쿼드 짤 수 있지? 오비치 되나요? 네, 니달리 시오유 쓰면서 석고 버리고요. 이제 아, 석고 한 색 더 먹고 싶다. 욕심나는데 어차피 시오유 그냥 버릴까요, 아닌가? 이거? 네, 버리죠. 그냥 냄새 나는데. 냄새 나는데 이거? 네네. 그렇죠. 아, 냄새 심하네. 나루도 버리죠, 그냥. 그럴까요? 니달리랑? 네네. 정손 그냥 탈리아 주겠습니다. 정손. 정탈. 네, 정탈. 어? 저기 좀 센데? 아, 동글님 7렙입니다, 저희. 동글님 7렙이에요, 7렙.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릴리아 이거 사놓으면 되나요? 네네. 돈 뜨니까 어차피 이자 되거든요. 좋습니다. 아, 지는 거 아니야?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주롯? 아, 잠시만, 잠시만! 주롯 박아? 박아, 주롯 박아, 주롯 박아, 주롯 박아, 주롯 박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 뭐고 이거? 살려주세요! 어? 아, 어! 어! 어, 뭐야 어? 이거! 아니, 아, 뭐야 이게 이다시오의 중사람이 세상에 어디있어 이거! 나가기 누르세요. 아, 열받네 이거? 네? 뭐야 이거! 아니, 여기서 죽는 게 말이 되나요, 선생님? 아, 저도 처음 봐요. 아, 시오유 썼어야 됐을 것 같은데? 아, 시오유 썼으면 이기는데, 이거. 아, 잠시만요. 아, 동훈이 나가게 누르세요. 아, 미쳤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네. 와. 말이 안 나와. 이다시오이 죽는 걸 보네, 내가 이거 살다 살다가. 아니, 이거. 와, 이거 주특기 보여주려고 했는데, 올라프 한 마리가 너무 늦게 떴다, 그죠? 아, 진짜 아쉽네요. 아. 아, 말이야. 나, 동훈이, 저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로치 한 판이 5분 만에 끝나는 건 처음 봅니다. 아, 5분도 안 걸렸어요, 선생님. 네. 아,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이거. 아, 어이가 너무 없는데요? 네. 아, 저도 뭐 저도 어이가 없어요, 이거. 아니, 아니 아, 5분 만에 이거 뭐 마스터 가겠는데요, 이거 이러다가? 아, 동글리 와. 근데 진짜 한 판 5분 컷 개오반데요. 아, 심하네요, 진짜로. 말이 되나 이게? 아니, 이건 아, 게임 시작 누르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보고. 와, 무슨 뭐 듣도 와, 보도 못한 진짜... 거를 이거 내가 겪어버리니까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와, 로딩이 더 길었네요, 진짜로. 그니까, 아까 로딩. 와, 말도 진짜 말. 와, 로딩이 더 긴 순간이 이게. 아, 말이 안 되네요, 진짜.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아, 그니까, 아까 카페벤에서 그거 와이파이 빌려서 쓰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었는데요. 네, 아, 동일이 진짜 이거 말도 안 돼요. 저 이제 살다 살다 게임 한판 5분 미니게임인가, 진짜? 처음에 이거 신나가지고 이거 문워크 하다가 이제. 네네. 바로 죽어버리네요, 이거. 네, 아, 근데 동근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까놓고 말해서 기물 억까도 좀 있었다, 그죠? 아, 아, 이거는, 아, 너무 빠르게 레벨업 한 거 아닌가. 네네, 아, 거의 스타크래프트 따지면 4드론 노렸는데 4드론 막히고 지지치고 나간 느낌이네요. 그니까, 4드론 노렸는데 이거 정찰 하나도 안 돼가지고. 네, 이거 아, 뭐 말이 안 되네요. 구질구질하게 드롯까지 박았는데. 네, 아, 미쳤네요, 진짜. 말이 안 돼.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와, 그 빛. 그거 석호스택 18개여가지고 그거 하나 더 받겠다고. 네, 진짜 시오유 거르고 맞죠.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어떻게 이런 판단이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아, 와, 이거는 뭐 훈령상으로 네, 올려도 이거 뭐 편집본보다 짧게 나오겠는데요? 네, 진짜 편집 안 해도 되겠는데요, 까놓고 말해서. 네. 훈령상으로 아, 5분 올리겠는데요? 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아, 미쳤고요. 와, 가보자. 아, 동근님 전판 있었던 일은 있고 이번 판이 첫 판이란 말도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아, 네, 이게 첫 판이죠. 우리가 집사인데 이거 고양이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곡국 먹고 네. 다시 해출만 해봅시다. 이 첫 판입니다. 어, 니달리 BF 먹고 싶은데 갑자기. 어디죠? 그래도 곡국 먹겠습니다. 아, 넘어갔다. 아, 조개 먹고 루난. 조개 먹고 루난? 네, 굿. 아, 동글님 그 과거에 그 안 좋았던 기억이 가시지 않네 이거. 네네. 저도 지금 망치로 머리한테 꽉 맞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도 동글님. 네네. 괜찮습니다. 어, 근데 뭐 없던 판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네, 그렇죠. 전판 쳤던 일이 있고 이번 판 새 출발합시다. 네. 초대석 최초로 벌써 세 번째 판. 네.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 판이네. 4고네 이거. 4고인데. 아, 나중에 이온 충격기로 뺀다 치면은 솔직히 상타 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전판 이제 빨리 끝냈으니까. 오!
봐봐 동근이 어때요? 전파 빨리 끝냈으니까 전파... 위로금 들어온다 했죠? 그쵸 그쵸 미쳤고 바로 니달리 3장 여기서 곡궁까지 네 동근님 솔직히 이게 또 변명은 아니지만 뭐 이제 한마디 하자면 네 저는 이제 니달리 리롤덱 알려 들어왔지 이건 뭐 잔혹한 게야 이거는 뭐 그냥 아. 없었다 생각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스카드까지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아쉽네 이거 해적. 잠시만요 아 일단 동근님 넹 릴리아도 이제 하나 같이 올려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파돌 뜨면은 그냥 바로 릴리찬 덱 해가지고 릴리찬 네. 황소 네네 황소 덱 네. 황소 부대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쵸 그쵸 파돌이나 뭐 진지구축 진짜 파돌이나 진지구축까지 네 아 템이 이게 잠깐만 템이 아 이게 좀 아쉬운데요 진짜 성배복사 릴리아 덱이라도 해야 되나? 황소덱 해야겠는데요? 네 이거는 진짜 아 잠시만요 아 동글님 근데 이거 진짜 니달리 가르쳐주러 온거 맞는데요 네네 아 근데 이거 악구에서 혹시 구인수 뽑으실 수 있나요? 아 못 뽑는데요 아 못 뽑죠 네. 아 정찰 한번 가능할까요 그러면? 문두 문두 전율. 오케이 전율 오케이 용술사 회담. 회담 준비 오케이 리롤덱 좀 많긴 한데 네 이거는 일단 악구로 한번 템 본다? 네 악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별 잘 뜨네 일단 별 나왔네요 별 나왔네 어 피바라기? 어, 피바라기? 형변에 좀 효율 좋긴 하고 그쵸 아 잠시만 피바 이온 거학 릴리아 캐리 성배복사하면서 보면서 아 잠시만 그리고 서풍으로 암라인 띄우고 바로 릴리아 공간 침투한 다음에 바로 광골 넣고 브라질이 이고 어? 어때요 어, 동글님? 미쳤는데요? 아 미쳤는데요 이거 진짜 브라질 상대로 이제 8강 빌드업 지금 살짝 쳐봤는데 어 그니까요 어, 괜찮은데요? 가보자 근데 일단은 강마추 보세요 니달리한테 그냥 피바 줄게요 지금 네 어차피 피관리 되면 한단 마인드 왜냐면 이제 자석 제국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네네 뽕 좋아요 네, 잡아주면서 어 아펠리오스 3토 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별에서 니달리 뜨면 고민 한번 더 해보고 아... 안 뜨면 블라디 사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왼쪽 거 날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펠까지도 그냥 날릴게요 지금 아펠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저희는 양각을 보는 입장 보자 보자 아니 여조조만 아니었어요 네 진짜 이거 만약 아이템 지팡이 먹게 되면 진짜 네네. 해야 될 것 같아요 황소부대 릴리아 덱 네 그렇죠 코리아 상소 리리찬 가겠습니다 여기는 신비 아 근데 이거 쉬바나를 뽑아놨더니 이거 다른 게 네. 나오네 아 네 진짜 이게 살짝 그 붉은색이어서 알고 보니 릴리아였던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색깔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네 아 근데 좀 귀엽긴 하네요 전설이 이런 전설이 있었네 어우 이거 어 고양인가? 방금 고양이 네. 자세 했는데요 그쵸 저게 진짜 귀엽다. 자, 이번 판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게 동글님. 네네. 가보도록 합시다. 아, 아니, 상점이고 아, 마시가 너무 없는데. 아, 근데 기물이 너무 안 뜨네요. 일단 릴리아 올리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대깨 할게요. 대깨로 뭐 가죠? 릴리아요. 오케이, 대깨 피바이온 과학. 어, 피바이온 네. 과학. 좋은데요? 네 빈집이네요 그냥 이거 성배 니달리 주겠습니다 네 이거 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놔야 안 겹치고 그냥 창고 다 팔고 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네 아 좋습니다 문제가 두 배 말파이트 뭐 우리 만나니까 뭐 썬파랑 델트랑 다 박는데요 이거? 와 미쳤는데요 오랜까지 쳤는데요 와 뭐 말파이트 진짜 문제가 두 배네요 이거 기스도 안 나는데요 이거? 햄버가서 그냥 대가리 턱을 돌려버리겠다는 마인드인데요 이거? 진짜 미쳤네요 이거 돌로 머리 때리니까 이거 견적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신이 안 드네요 이거 네 자 지팡이 먹고 그래도 오히려 좋습니다 동생 저희가 원한 템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네 보자
어? 지팡이. 뉴뉴? 누누. 나 뺏겼다. 아 열받네 뒤집게 볼게요. 동현이 열받네요. 열받네요. 아 견제할게요. 아 폰에 뽑을게요 그냥. 아 진짜 열받아서 안 되겠어요 이거. 아 동현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 열받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열받을만 했다. 네 뒤집게 견제할게요. 그냥 기병대 만들게요. 그냥 육기병 할게요. 파도 뽑을게요. 좋네요 좋네.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사실 이거 릴리아도 이거 뭐 애완동물 맞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쵸 고라니죠. 네. 아 고라니가 황소죠. 황소. 동글님. 황소도 애완동물 이거. 그렇죠. 동글님 또 네. 이제 뭐 귀엽잖아요. 길 가다가 황소 만나면 이제 뭐 염을 주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비싼 거죠. 황소도 얌전하기도 하고 키울만해요. 네. 그 상당하시네요 담력이 동글님. 네네. 이거. 저였으면 눈 맞추면 바로 도망갔을 것 같거든요. 쓰다듬어주면 이제 혀 낼름 하면서 이제 귀엽거든요. 아 말 안 된다. 보세요 동글님. 저 사람 보세요. 뭐 할 것 같아요 덱. 저 사람 준비 먹고 저거 뭐 거학 카이사에 박아놨고 이즈리얼 할 것 네. 같은데요? 그쵸 동글님. 저희가 뒤집게 먹은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 견제해서 맞다. 지겨넣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담궜네요 우리가. 네. 저희 아까 전에 이제 이자한테 당한 거 생각 나시죠? 그쵸 그쵸. 의미가 진짜 큽니다. 뒤집게 다 먹어버리자 이거. 네 일단 뒤집게 파티 갈게요 그냥. 보자. 아 레일이 좀 떠줘야 되는데. 아 좀 아, 아쉽네 그러니까. 이거 네. 이거 먹으면 딱 40원 이자. 네 너무 좋아요. 별로 돈 복사해주면서 혹시 정찰 한번 가나요? 아 잠시만 동글님 동글님 잠시만요. 담글까요 진짜? 네네 동글님 이거 릴리아 빼고 다 팔아야 됩니다 진짜로. 거짓말이야. 네네. 아 그냥 이대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죠. 그렇지 만났고. 그렇지 잠깐만. 아! 아 동글님 와 뛰는놈이 아. 나는놈이 있다는게 사실인데요? 와 방풀했잖아 이거 들었잖아. 아 들었어요. 아 심하네요 진짜. 와 두 마리 올리고 이기는 것도 처음이네. 아 릴리아도 팔고 그냥 아. 50원 이자 볼걸 그랬죠. 네. 아 진짜 오늘 좀 이게 하면서 또 이제 시즌 말이라 그런지 재밌는 상황 많이 나오는데 2라운드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마리 올렸는데 이기네. 신기하네 이거 게임이 왜 이러지. 뭐 릴리아를 막을 수가 없는데 이거? 네. 아 벌써부터 이게 코리안 황소 나왔네요. 네, 문제가 두 배 릴리아 이거 벌써 스택 쌓았고요. 네, 미쳤고요. 이러면 그냥 피바라기 릴리아 주겠습니다. 와 레버패 가지고 순위 레버패 갖고 꿀상점. 와 레버파는 판달력 뭐야. 거의 황희찬 성대 복사 갈게요. 나이스. 네 그쵸. 그럼 배치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네 그냥 가운데다가 놔두면 됩니다 동훈이. 그 저희 지크 복사하는 그런 느낌 있죠. 네네 네, 이 느낌으로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좋은 대사. 릴리아 두 마리 올렸는데 그 앞에 딱 누누 한 마리가 서 있을 줄은 이거 꿈에도 몰랐네. 진짜 저 깜짝 놀랐네요 진짜 저도. 릴리아 올라프 어 세주 괜찮다. 도주 아니 어 세주 나쁘지 않다. 근데 이자 해치면 한 마리 팔게요. 어 잠시만 못 잡나. 아 오케이. 어 이거 와 리온 충격기까지. 아 너무 좋은데요 동글님 지금 미쳤는데요 그냥. 진짜요 깔끔한데. 네. 아, 이자까지 보면서 와 미쳤고 돈 복사 제대로 했고 피관리 제대로 했고 아, 진짜 말 안 되고. 붙일까요? 아 아니 안 붙일게요.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얘한테 주나요? 아 근데 사실 올라프한테 주는 게 제일 맛있긴 하거든요 빨리 죽이면서. 일단 피바이온 쓰고 네 세주 네. 어차피 두 마리니까 네 세주한이한테 그냥 주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세주한이 자리 없더라고요. 네네 그럼요. 네 자 벌써 이렇게 뜨면 답이 없죠. 이건 못 막죠. 자 다음 진가 파멸의 돌격 뜨면은 동글님 네네 이거 성배 복사덱 안 하고요 네네 육기병 4비염 가겠습니다. 육기병 4비염 네네. 어 제가 그 이제 어제 네 그 유튜브에 네 그 릴리찬 덱 그 올렸는데 네 그냥 봄에 미쳤어요. 어. 네.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진짜로. 릴리찬 덱 꼭 보러 갈게요. 네, 진짜 말 안 됩니다. 오늘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아니면 이 판 끝나고 살짝 볼까요? 네, 아 진짜 야무져요, 동글님. 진짜 하는 거 공간 침투 미쳤고 그냥.
일단 브라움 삼성의 기병대 주니까 거의 뭐 김민재급이고. 와, 뭐 먹지? 어, 준비 갈게요, 무난하게. 준비. 네네. 아, 고양이가 갑자기 이거 뭐 전여친 아... 나오듯이 이거 뭐. 네. 아, 사다 팔겠습니다. 네, 처리할게요. 차단할게요. 네. 보자, 이제 6렙을 좀 찍고. 어, 세트 삼성? 와, 아, 뒤집기 와. 떴다, 근데 저 사람. 와, 레전드네, 와. 이거 진짜. 게임 이렇다니까요. 말 안 되네요, 이거. 뒤집기가 네, 떴네. 아, 결국 뜬다니까, 진짜. 이러면 지팡이 견제. 자, 지팡이 견제하면 저희가 이제 네. 또 견제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레벨업 할까요? 네, 레벨업 하고. 한 번, 두 번 돌려보죠. 준비 좀 쌓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어, 브라움 좋네요, 브라움. 어, 근데 저희 잘 뜬다. 어? 느낌 있는데요? 네, 진짜 동글님 이거 진짜 기병 네. 브라움 삼성 찍히면 이지 삼성 버텨요. 카운터임 카운터. 어, 어 진짜 버틸 것 같은데 기병 네. 브라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병 브라움이 이제 카운터라고. 어. 기병 안 박더라도 브라움 삼성에 그거 뭐야 탱팀 있으면 버티더라고요. 어. 세주안이 이거 일단 붙일까요? 아니면 세주안이. 안 붙일게요. 재물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왜 기물이 왜 이렇게 많지? 아, 아 너무 센데? 네. 벌써 7렙이라 게임 타이트하게 하네요 이거. 네. 선생님 우리 뒤집게 이따가 기병대 만드나요? 네네네 기병대요. 어. 포네 아니면 기병대. 어 다이애나 까지. 다이애나 좋고요. 좀 돌릴까요? 네 좀 돌려서 올라파나 때문에 베스트. 다이애나 나이스. 랭가 아펠 대신 딱 랭가 넣으면 되거든요. 아펠 대신 랭가. 네. 아 아쉬운데. 조금 아쉬운데 그쵸. 네 이러면 지금 당장은 사실 브라움 대신에 다이애나 올려가지고 다이애나도 성배 받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아... 딱 저 아펠 자리에서 두 개 성배 딱 받고. 네 어, 맛있는데요? 오 맛있어요. 얘네들 다 준비 받으면서. 네네 맞죠. 아 근데 이거 덱파워가 좀 나오나? 아 동훈이 이거 삼성 찍으면 여포던데요 진짜? 못 막나요? 네 아 진짜 못 막아요. 테니스 채로 한 대 때리면은 그 테니스 선수 샤라포바 알죠 옛날에? 네 샤라포바 네, 알죠. 샤라포바 빙해가지고 그냥 테니스 채로 네. 머리 그냥 다 깨더라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도 피관리 나쁘지 않은 상황. 피관리 3-4네. 어 이겨버렸네. 어? 아 진짜 이겼네 피백컵. 와 나이스 까비 체력 관리 삼삼하고요. 네. 오 렐도 딜을 좀 잘했고. 저. 1순위 뒤집게. 2순위. 아, 이 사람 지팡이 먹겠는데? 네. 아. 어 뺏겼다 뺏겼다. 잠시만요. 뭐 이러면 저희 거압각 보고 싶어요. 네네. 칼이 좋나요? 갑옷도 뺏겨가지고요. 네. 칼이 좋나요? 칼 저거 해칼이. 어 해칼임 쎘다. 아 근데 자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7렙에 자리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좀 아쉬워요. 자 저는 이 코리로는 무조건 6렙에 찾고 가야 된다. 그냥 진짜 때려 죽어도 6렙 찾고 가야 된다는 그런 그 네네. 병이 있어가지고 네네. 네 헤카리 나중에 찾을게요. 네네. 레일 좋아요. 울라파나 안 주나? 울라파나 오케이. 어 나이스. 아 두 마리를 주는데요 동글님. 울라프 제물로 바칠게요. 울제. 네 울라프 제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좋네. 어, 브라움이죠, 브라움, 브라움. 아, 요렇게. 네네네. 이러고, 브라움이랑 앞에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그냥 브라움 1열에 그냥 센터 딱 이제 해놓으면 살짝 웅장해지거든요. 브라움 1열에?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턴에 할게요. 네. 네. 딱 요덱이네요, 6레벨에. 네, 그쵸, 그쵸. 이걸로 삼성 찍고 7레벨 이제 기호에 따라서 네. 넣을 수 있는 거 넣으면 됩니다. 자 다이애나가 이제 잘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거학 들어가면 이번 매치업 이겼었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로? 네네 진짜. 자 동훈님 지금 메타가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네네 눈치 싸움 메타. 눈치 싸움? 근데 그냥 정찰로 오지게 한 다음에 빈집인 니코리로 찾아가지고 네네 네 그거 하면 돼요. 아 빈집 리롤덱 하면 그냥 된다? 네네 진짜로. 어 랭가 좋아요. 랭가 좀 꿀까요 이거? 꿀까요? 그럴까요? 네 어차피 지금 다이애나 템도 없고 해서 네, 이러고 조금만 돌려보죠. 저희 페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어? 붙일까요? 아 울라프 이거 붙이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럼 그냥 이대로 갈까요? 네네. 그럼 아펠, 아니면 아펠 안 쓰나요?
네, 아펠 대신에 랭가요. 그 도굴이 만약에 네. 만약에 이제 막증강 파돌 뜨면은 네. 그냥 이게 기병대만 올리는 게 좋거든요. 기병대만. 네, 그냥 어강 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파돌이 박마저가 올라갈수록 딜도 세지는 거라. 맞죠. 네, 그래서 기병대만 올리는 게 좋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올라프 기병 주고 살짝 서브캐리 느낌 써도 되긴 해요. 그럼 파돌 뜨면. 그래서 올라프를 붙일까 말까 고민한 건데 사실 뭐 파돌이 뜨겠습니까? 아, 그쵸. 파돌 네. 절대 안 뜨죠. 네, 그러면 안 붙일게요. 붙일까요? 아니요, 안 붙일게요. 오케이. 네, 지조일게요 하겠습니다. 네네, 지조일게요 네. 하겠습니다. 아, 거하기 루난? 아, 루난? 루난 랭가? 아, 좀 아쉬운데? 냄새 그렇죠. 나는데? 좀 아쉬운데? 돌려볼까요? 네네, 진짜 아쉬운데요? 아, 더 아쉬운데? 아, 진짜 아쉬운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잠시만. 거하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언제 돼요? 아, 빨리 돌려보세요, 동근이. 잠시만요. 곡궁화 뜨면 그냥 겸손하게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아, 동근이 돌려보세요. 곡궁, 곡궁. 어, 됐다. 먹자, 먹자. 미쳤네요. 아, 여기서 얼마나 꼬라박은 거야. 거학 쓰고요. 네네. 돌려볼게요. 붙일까요? 아니요, 안 붙일게요. 아, 나이스. 아, 제가 왜 욕심을 냈냐면 네네. 아, 브라움템 이쁘면 진짜 이지를 사도 절대 안 지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아쉬워서 일단 다이애나 줄게요. 당장 센 거. 어차피 자색이 있고. 네네. 좋습니다. 아, 여러분 선생님 좀 망한 거 같은데요? 아, 아니요.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뉴리아 5장 있어가지고 삼성집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 센데요 벌써? 네, 뒤에 1200 바퀴죠. 샤라포가 빙이 빵 원샷 원킬. 아, 까가미 저 찍으면 죽죠. 아, 아, 아쉽네. P30 30도 나쁘지 않네. 견적 좀 잡을게요. 잠시만요. 4-2 20 4-3 10 4-4 사망. 아, 잠시만요. 사망 견적 나온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어, 잠시만요, 동굴님. 이거 좀 딜 모자라니까 복고 먹을까요? 원형날 릴리아도 야무지긴 하는데. 아, 한번, 아, 파도론 그 플래티넘이죠? 아니요, 골드요. 한번 돌려볼까요, 그럼? 진지구축? 한번 돌려볼까요? 진지구축 4점 파도 슛! 슛! 아! 아, 박았노. 아, 아닙니다. 네? 잠시만요. 어, 도글님, 어떻게 보면, 네. 사이버 웨피 좀 괜찮을 것 같잖아요. 템 복사 친다 치고. 근데 AP가 너무 많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 쉽지 않네요. 전마도 좀 애매한데, 2번 하겠습니다. 브라움 삼성 찍으면 되죠? 어? 란두인 어떤가요? 아니면 진짜 브라움 캐리로 갈 거면 영향도 괜찮은데. 뭘로 갈까요? 아. 연결. 아, 진짜로. 그냥 그 부보고 깨달았어요, 이거. 그 부보고. 연결가 정답이다라는 걸. 오케이. 얼려버리죠, 그냥. 네네. 우리가 얼겠는데? 아, 동글님, 이거 브라움 이동 치키고 나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릴리아 삼성이 브라움이죠. 다음부터 바닥 칠게요. 선생님, 근데 견적 잘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맞죠. 여기서 P20. 다음 턴 10. 어, 뭐야, 벌써 10까지 내렸다. 아, 견적 망했는데요. 돌릴게요. 풀바닥. 아, 진짜 이게 동글님, 제가 뭐 게임을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진짜 뭐 시즌 말이라고 동글님 뭐 점수밖에 하려고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네네. 아, 그냥 좀 억가가 좀 심하네요. 아, 억가구나. 네. 바닥 쳐서 릴리아 삼성 링가. 그렇지, 브라움. 그렇지. 그럼 탔고,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어. 넘겼네요, 동글님. 어? 아, 동글, 동글님 천천히 돌리세요. 급한 거 아닙니다. 네네. 네. 어? 아, 브라움, 아, 동글님. 네네. 아, 일단 랭가 올리세요, 앞에 팔고. 네네. 오케이, 굿. 오케이. 선생님,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동글님, 진짜 이거 삼성 치키면 반등되고 1등까지 되는 덱인데, 왜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하세요? 아, 아유. 이거 릴리 안 놓쳤으면 1등인데, 이거. 앞에 팔게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맞죠. 이게 원래 이덱이 좀 잘 안 보여요. 다 뻘개가지고. 네. 찍고 그렇지. 오케이 필부터 시작하자. 아이템은 뒤집게 먹고 포원에 만들겠습니다. 네. 아 릴리 한 마리 놓쳤죠. 네. 브라움은 뭐 안 찍힐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브라움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근데 연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브라움 이성도 좀 단단해가지고. 아 뒤집게 없는데요? 아 이러면 기병 먹죠 동물님. 네. 기병 다이애나. 아 브라움. 기병 브라움. 네 탱킹으로 가죠. 어차피 사실 릴리아가 그냥 다 잡아주니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네네. 릴리아 나와줘. 릴리아 슛.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제발 네. 릴리아 제발. 오. 나이스 1등이다. 일단 떴어요. 네 일단 기병 받고 브라움 줄게요. 미쳤네요. 오 이러면 좀 되나요 반등? 진짜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동훈님. 이거 침투 배치 다이애나랑 잘 바꿔서 그냥 릴리아 침투. 네 좋아요. 진짜 좋아요 배치. 미쳤어요. 성배 싹 두 개 받아주고. 네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한 방에 죽어요 저거. 와. 네. 오? 바로 박살냈죠? 네. 머리한테 찍어주고 다시 피 채우고. 한방 컷. 와 2400. 비었대요 한 방. 그냥 소미나 한 방. 동기 두 방 아니고 한 방. 맛있죠? 어, 오, 괜찮은데요? 맞죠? 느낌 있죠? 아 근데 체력이 8 남아서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그쵸? 왜요 동근님? 체력이 8 남았다는 건 설마 8등을 의미하는 거 뭐 그런 쪽으로 대입하신 거 아니죠? 아 이게 체력이 그냥 적어서. 아 네. 다 이길 수 있나요 이제? 근데 저는 사실상 지금 피가 8이 아니라 1이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뭐 극적인 상황 연출 이 느낌으로 하고 아, 싶어가지고. 어차피 1이든 8이든 다 이긴다? 네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있나? 브라운만 찾으라고. 6레벨 자. 덱구성 맛있네요. 네 맞죠. 덱구성 미쳤고 7레벨 헤카림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다음부터 보물용에서 기병 하나 더 먹고 이러면 7레벨 칼로 5기병에 8레벨 누누 넣고 6기병. 아 미쳤다 하자. 와 견적 깔끔하죠? 깔끔한데요? 네 이기나요 여기? 갖고 놀아요. 용발인데? 네 자, 진짜 갖고 놀아요. 근데 여기 다 세 보이는데요? 저기도 할만해요. 릴리아 미쳤어요 지금 폼. 어 다이아? 네 갖고 놉니다. 진짜 귀여워요. 자 한 찍어주고 안 찍노 이거 찍어라 빨리. 와. 그렇지 하나 잡고 그냥 일찍 1킬 동글님. 근데 찍을 잘 안 하.. 어, 오 미쳤죠. 이다스도 가능한가요? 네 녹입니다. 어? 녹여요 녹여요. 빵. 톡 달려가서 때려줘 마나 채워줘. 다이아 한 방? 한 방이죠. 와 한 방이에요 한 방 동글님. 와 다이아 한 방 걸리면 그냥 가는 거야 이거 진짜로. 와. 자 보자. 어? 아 돌. 아? 돌. 어? 와 미쳤는데 이거 근데? 브라운 방 근데 야무지긴 한데요. 아 근데 이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렐템 렐한테 네 렐한테 비사시 연결가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쵸. 네 받을까요? 받죠 이거? 아, 받을까요? 사실 뭐 기병 뽑고 뭐 그런 건데 너무 도박이에요. 뽑을 이제. 것도 없고. 일단 네. 자재기 두 개니까. 네 자재기 하나 빼서 렐한테 비사지에 해주고 기병은 다이애나 하는 걸로 합시다 이러면. 네. 네 탱커가 생겼으니까 이러고 침자 하나 딱 빼면 맛있겠네요. 브라움으로 침자 왔다 갔다 적용만 해주고. 어 깔끔하고 박스 앞에다가 미쳤는데요? 깔끔한데 이건 뭐 1등 하겠는데요? 무조건 1등이죠 동글님. 레벨업 하는데 20원 레벨업 하고 한번 돌려가지고 헤카리 뽑 슛 제이스. 어 제이스 나쁘. 괜찮죠 진짜. 좋아요. 제이스도 성배의 깨알로 이제 하나 그냥 받아주죠. 네네 이렇게 하고 침장만 딱 보면은 맞고 침장 예 양쪽으로. 어 나이스 휴게소만 설마 가운데 아니겠죠? 나이스 휴게소만 동훈이 휴게소 만난 거예요 그냥. 휴게소예요? 용발 네. 이거 잭스 안 죽을 것 같은데? 두 대면 어? 됩니다.
아, 두대면 돼요, 두대면. 맞죠? 네네, 진짜로. 어? 한, 아, 뭐고? 아, 잭스 딜이 왜 저래, 저거? 아, 흉악범인데? 용술 잭스인데요? 아, 잠깐, 다음번 용술 잭스 내가 할까요, 동물님? 아니, 뭐고, 저거? 아, 헬리... 딜 좀 볼게요. 아, 딜 좀 볼게요. 아니, 뭐야. 카이사 덱인, 와... 카이사 덱인 줄 알았는데, 잭스 덱이었는데요? 와, 동물님 이거 근접 딜 카운터 덱인데요, 진짜로? 안 죽지 와... 않나, 근데? 필 남지 않나? 슛. 아! 넥스트. 마이너스 1 남는데요? 와, 근데 말이 안 돼. 용수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네, 저건 또. 와. 카이사 덱같이 생겼는데, 잭스 덱이었네요? 네, 아, 이거 진짜 동글님. 시즌 말이라 별의별 덱 다 나오네요, 이거. 나가기 눌러주세요. 아니, 선생님, 88은 좀 아닌데. 동글님. 네? 다 이게 진짜 이제 시바나 뽑으려는 빌드업 과정 중 하나인 것, 대전찾기 가겠습니다. 아니, 마스터 보내기 위한 것 아닌가요? 동글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한 번 더 하기 눌러. 맞죠. 네. 꺾이지 않는 마음. 그쵸. 점수는 꺾였네요. 동훈이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화장실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두 번 시원하게 벌써 쏴버렸는데? 게임을 너무 빠르게 끝내가지고 이미 마스터라고요? 마스터컨 몇 점인데? 이거 랭크 저만 이거 요즘 안 나오나요? 이거 잘 안 나와. 금화컨 630이라고? 큰일 났다. 이거 정던길이 이거 마스터 마무리 하겠네. 아 동글님 아... 아 시원하게 싸고 배... 오셨나요? 네 배가 아프네요 갑자기. 아 진짜로 니달리 덱 이제 진짜 가나요? 네, 아 진지하게 갈게요, 동글님. 진짜 빌드업 진짜 다 끝났다, 그쵸? 아, 그냥 진짜 이때까지 재물 다 바칠 거 바쳤고 네네 기도 드렸고 네, 뭐 주기도문 다 외웠고 했으니까 네. 이 판은 무조건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꼭 무조건 먹을게요. 무표정으로 먹으세요, 진지하게. 아, 진짜 그냥 먹을게요. 그렇지 꼭 먹어주면서 막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좀 갈게요, 동물님. 네, 진지하게 한번 니달리 한번 시원하게 가보죠. 네, 진짜 진지하게 갈게요. 어? 곡궁이 하나 더? 등수 3등 일단 3등 깔고 가네. 최소 3등? 미치고. 네, 그쵸. 아, 크립 발로 잡나 이거? 왜 안 끝나노 이거? 누가 이렇게 오래 잡아? 아, 죄송합니다, 동물님. 제가 전판 8등 막았다 보니까 또 예민해져 있네요, 지금.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예민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것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아쉬운 상황이라 옹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곡궁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나요? 아 아니죠.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제리 팔게요. 네네. 보자. 니달리 이제 뜰 때 됐는데 아, 아 바라니까 아, 안 나오네 이거. 아, 딱 다음 턴 이제 뜨겠다. 맞죠? 아, 뜨지 말라 하죠 그냥. 네 진짜 그냥 뜨지 마라. 아, 아 어 뭐야. 아, 동글이 저 사람은 별. 괜찮아요? 진짜 곡궁 없어서 못 가요. 네, 맞죠. 저희도 곡궁 두 개나 있고 잭스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비피는 나오는 거 아니냐? 어, 비피는 나오면... 잠시만요. 네네. 그... 네, 데이터베이스 좀 돌려야 돼서. 아, 또 다른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 아니죠, 아니죠. 뚝심 있게 가야죠. 어? 준비 좀 근본인데? 준본? 아 근데 이거 꽃배기에서 니달리성 주나 설마? 어? 꽃배기에서 니달리성 나리성 주나? 아 너무 약할 것 같은데 떠도? 아 그죠. 그러면 준비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금비로 갈게요. 네네네. 그래도 니롤덱이니까 준비 좋죠? 아 별이 안 나오네. 네. 아 이거 근데 진지하게 니롤 한번 돌리는 거 어때요? 딱 한 번만 돌려볼까요 그럼? 네 아 진짜 별 받으면 어차피 그게 돈 복구 되는 거 아닌가? 어 럭스. 럭스 살게요 동물님. 네. 아 진짜 이거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어요. 어차피 럭스나 니달리 중에 하나만 뜨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별로 돈 벌고 1, 2, 3, 4, 5, 6, 7, 8. 아 이자는 안 되네. 네. 와 까갑을 그냥 박아버리네. 와, 연폰데요?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냥 선전포고 한 거죠, 동글님, 이거는. 라이 만들어버릴까요, 그냥? 네, 아, 진짜 이거 만들고 싶네요. 자. 그래도 아직 별 먹고 있으니까 좋고요. 어차피 별에서 이제 니달리 한 마리는 무조건 줄 테고. 그쵸. 네네, 무난하고 편안하게 가봅시다. 곡궁도 많이 쟁겨놨으니까. 네, 그쵸. 슛! 와 이거 뭐 이즈리얼이 아 심각하네. 동글님 그 잭스 빼고 다 팔고 이자 될까요 혹시?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아, 네. 너무 좋네요. 니달리 네 마리
제리가 이성인데요? 네. 어, 뭐라고요? 제리가 이성이라. 아, 동글님. 네네. 아, 제리끼리 별로더라고요. 근데 돈 먹는 하마 아닌가요? 네네, 돈 하마, 하마 맞아요. 좋습니다. 배치, 어, 배치 그거 너무 좋은데요. 딱 그렇게 배치해가지고. 한 마리. 1.4 하는 배치. 그쵸. 어, 잠시만요. 이겼나? 아, 근데 복꽃. 복꽃. 제발. 담구자. 어? 제발, 어, 잠시만요. 복꽃, 복꽃. 복꽃. 복꽃 들어간 스카너는 이제 뭐 꼬리로 때릴 때마다 독침 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맞죠. 네. 어? 어, 잠시만. 아, 괜찮아. 꼬리로 때려라, 스카너야. 아, 꼬리. 전갈. 그렇지. 그렇지. 꼬리, 그렇지. 어, 시원하네요. 어, 꼬리, 어, 좋다. 그렇지, 그렇지. 한 마리 더? 연장궁. 어, 나, 아. 체력 관리. 아, 시작 너무 좋은데? 체력 관리 너무 완벽한데요? 네, 아, 저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지금? 니달리? 니달리. 아. 까노 이성? 아, 너무 아쉬운데, 진짜. 잭스 팔게요. 아, 잠시만요. 아, 딱 니달리 떴으면 럭스 팔고 딱 그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그러니까. 알죠, 동물님? 아, 기분 나쁘네요, 이거. 포병대 뭐야, 이거? 포병 럭스. 와, 또 유메타 나왔네요. 와. 미쳤네요. 어떻게 하죠? 아, 그냥 붙이고 피 관리 합시다. 저희 또 이제 어차피 돌골렘에서 돈 복구 된다. 그거 알았으니까, 저희가. 그쵸. 네, 어차피 제일 이성이네요, 상대. 네. 불량패 다 주면. 네, 좋습니다. 어차피 니달리는 돈으로 뽑으면 되죠. 그쵸. 자, 여러분, 니달리가 이렇게 안 떴을 때도 이제 먹히는지 한번 보죠. 네. 동글, 제가 노니달리로 그. 이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진짜 실합니다. 어, 니달리 한 마리 없어도 그냥 돈으로 찾으면 된다. 네네, 맞죠. 이게 어차피 떠요, 진짜. 맞죠? 네, 첫 판도 그랬어요, 진짜. 1코스트라서 뜰 수밖에 없네. 네. 29마리 있는데, 솔직히. 자, 이거는 지팡이 안 되면 루나는 만들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구루죽이 진짜 말 안 되거든요. 구루죽. 네, 구루죽이 진짜 좋아요. 이러면 조개. 어차피 곡궁 두 개니까 지팡이 무조건 먹거든요. 보자 보자. 집 갔는데 니달리 한 마리 뜨고 보상해서 니달리 한 마리 더 주고. 그쵸. 준비 하나 꽂고 한 마리 전쟁터 출격하고. 그쵸. 슛. 아, 아 니달리? 장난지. 아, 장난지 좀 심한데 이거. 많이 심한데요? 네. 일단 루난 럭스 좀 쓰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느낌 있는데요? 깔끔한데요? 네. 다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솔직히 딱 지금 상황까지만 보고 아, 박았네. 표면에 오늘 와가지고 7888 사람이냐?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는데. 네네. 잘 와. 보세요.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동글이 잘 보세요, 그냥. 끝까지 보세요, 그냥, 진짜. 진짜 뭐든 끝까지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동글님. 진짜. 네, 저희 나라도 축구 연장전 마지막에 딱 골 넣고 이제 극적인 진출했듯이. 그쵸, 끝까지 가봐야죠. 네, 저희도 극적인 이제 플레이를 좀 통해서 네, 좀 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또 이제 브라질 또 이겨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자 싹 40원, 20원 이자 싹 가져. 4연패. 스카노 이제 흐름 타면서 니달리. 아, 진짜 심각하네 이거. 아, 동글 잠시만 머리 쥐날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안 뜨네. 아, 괜찮아. 이렇게 안 뜨다가 이제 네. 리롤에서 이제 퍼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네네. 전 옛날에 그 자야 리롤덱 1코어시절 아시죠? 네네. 그때 그냥 0마리에서 4,8 쳐가지고 3성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네, 솔직히 이런 상황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쵸, 저도 이제 좀 단련이 됐기 때문에 1코스트는 뭐 안 떠봤자 이거 뭐 돌려면 나오니까. 네, 그쵸. 동글님도 네. 이제 적응하셨네요. 네, 말 안 돼서 이건. 네, 좋습니다. 아, 근데 4레벨 만나는 거 너무 좋고 동글이 솔직히 5연패인데 피가 70대 중반? 오. 아, 미쳤는데 그냥? 잭, 이거 뭐야, 나를 잡으면 호재긴 한데. 아, 그쵸. 아, 상당히 세네요. 동상이라도 하나 잡을 수 있나? 74? 동상 잡으면 뭐 좋나요? 아, 그래도 이제 풀딜 맞았다는 느낌은 좀 안 들더라고요. 아, 느낌이 안 든다? 네네. 어. 기분 전환이 살짝 되더라고요. 근데 그 랩업 한번 딱 해가지고 체력 관리 야무진데 잭스 딱 올렸을 때? 네.
동글님. 네네. 왔다 이거 3라운드부터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아 슬슬 니달리 보인다. 네 그쵸. 어? 아니 그 니달리 뜨기 전에 얘네들 삼성 찍히겠는데? 근데 오히려 좋죠 동글님 돈 안 주니까. 그쵸. 네네. 괜찮아요? 지금 좋아요 상황? 미치겠고. 네. 자 보자 견적을 좀 잡아야 되는데 기다려보세요. 여기서 한 60원 먹고 일단 네 60원 되고 다음 단 70원이니까 70원에서 와. 33원까지 친다 치면은 스카더 삼성이 블라이 삼성 니달리 한 4장 정도 잡힐 거고 와. 자 이렇게 됐을 때 니달리 자연으로 별에서 먹으면서 지팡이 하나 나오면서 한 3-67에 붙겠다 삼성 오케이 니달리 붙자 니달리 미쳤고 네 준비 스택까지 쌓고 아 곡궁 아, 변수인데 곡궁이 3개 이러면 라위다르 하나 쓰고 싶네요 이 판은 진짜 그 그거 하고 싶어요 33 리로 가겠습니다 미쳤고 네. 니달리 미쳤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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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다 와 흐름이야 그렇지 아 그렇지 퍼준다 나르가 안 뛰는 거 그렇지 동글님 럭스랑 니달리 바꿀게요 제가 말했죠 33D롤로 스카던 삼성 붙이고 반등 가겠다고요 네네 나르 뜨면 라위다르 갈게요 아까 까갑 보여가지고 좀 괘씸하네요 까갑 나르 좋죠 나르 뜨면 오레베 라위다르 주고 그리고 이제 카빠 썬파로 빼면 깔끔하고 괜찮네 아. 어? 연패 깔끔하고 네 너무 좋은데요 지금 6연패 피 66? 미쳤는데? 전리품으로 그냥... 하나 들고 가지고 네 그리고 동글님 꼬거 먹으면 피 다시 100대고 미쳤는데 주유소인데? 니달리 5마리까지밖에 안 모이긴 했지만 이제 별보상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금방이죠 어? 경량급? 근데 동글님 이거는 전율? 사실 니달리는 네 8렙까지 좀 편하게 째기 위한 그런 수단 살짝, 수단이라서 전율이 진짜 정배입니다 이거 전율로 가져올게요 네네 내르 나르 너무 좋다 라위 나르 바로 좀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리롤은? 흐름 그렇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와 그렇지 흐름의 어때요? 흐름의 마스터 네 이거는 좀 네 제가 오래전부터 리로드를 해왔지만 네네. 이렇게 깔짝깔짝 한 번씩 치다가 네네. 갑자기 확 뜨고 막 그렇거든요 50킵 너무 그 50킵 집착 안 해도 돼요 사실 오. 네. 좋습니다 네 흐름 리롤 좋았고요 네 돈도 많고요 살살 지면 베스트겠죠 그쵸 근데 이제부터는 뭐 피관리가 얼추 될 거예요 삼성 두 개 찍혔고 형변도 들어가서 어? 근데 이게 아이... 별삼성이다 보니까 이제 돈도 주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주고 해서 보상까지 받는데 덱파워도 살짝 세졌고 아 살살 주고 싶긴 해요 솔직히 이거 더러러러러 그렇지 아 그렇지. 너무 좋다 펄펙트 진짜 펄펙트한데 이번 판 흐름인데요? 네 동글이 이런 판이 진짜 1등판 니달리 팔고 이자 볼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동글이 그건 안 되죠 네. 아 그쵸 그쵸 네, 아 깜짝 놀랐네요 방금 듣고 아 럭스 냄새 한번 돌 네 내를 나를 나뺏 근데 솔직히 이거 40원까지 쳐도 될 것 같아요 나이스 흐름 네 아 진짜 쳐도 될 것 같아 네, 흐름 그렇지 동글님 여기까지 오케이까지 돈이 50킵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어차피 별이라 매턴 3원씩 주는데 최소 아 50킵 집착이 필요가 없다 네네 이덱은 50킵 차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매턴 한 3원씩 주고 그러는데 뭐 50킵 주차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여기가 니달리 7마리 들고 있긴 한데 럭시네요 럭시 여기는. 우리가 스카너 그냥 견제해줬죠 네 그렇죠 구인수부터 시작 기침으로 때리는 건가요? 네? 기침 딜 하는 건가요? 아 그쵸 방금 기침 딜 잘 들어갔나요? 네 그 기침할 때마다 니달리가 하나씩 잡더라고요 그쵸 미쳤네요 이게 수신호거든요 살짝 와 기침 딜까지 동물과 이제 교감하기 위해서 수신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딱 연승전환 되나요 이거? 그쵸 구인수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아 팽이 아 줄 수 있나? 먹을만한데? 아, 안 되면 BF 다 뺏기네 이거 뭐 아 동물 괜찮아요 BF
아, 다 뺏기네. 아, 뭐 이거. 선파 선파 선파. 선파는 그래 나쁘게 솔직히 좋아요. 이거 뭐 우리 원하는 게 뭐 하나도 안 되네 오늘. 그쵸? 네.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좀 억가가 좀 있지 않나. 무수한 억가 속에서. 네. 우리 근데 전설이까지 이거 뭐 딱 꼈죠? 전설이 그쵸. 날아갈 때 쉬바나 등장하듯이. 그쵸. 쉬바나 뽕. 말 안 되네요. 쉬바나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네네. 와 진짜 쉬바나네요 저거. 딱 떨어질 때 딱 쉬바나. 왕. 완전 팔레게 뜨겠네요. 네. 미쳤습니다. 니달리. 룰. 좀 더. 일단 카르마는 좀 잡고 가는 게 맞다 이건. 그쵸. 근데 이게 니달리가 갑작스럽게 또 삼성 치키면 6레벨 먹어야 되지 이런 뇌절 상황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네 블라디 주겠습니다. 이런 카르마 한 마리만 따. 좋죠. 이겨주나요? 신기루 이다... 신기루 혹시 뭐죠? 신기루? 신기루가 처형자이고. 아 처형검이면 나쁘지 않아 할만해요. 라이 만드는 거 삼삼 했는데. 네 이게 진짜 라위가 있으면 진짜 무조건 좋긴 한데 사실 이게 라위를 만들 각이 없어가지고 거의 안 만드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각 있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위. 아 군수면 이겼겠다 그쵸. 네 뚫는 게 다르다 보니까. 아 괜찮습니다. 니달 두 마리 남았는데요 뭐. 별 보상에서? 별 보상에서 니달리 한 마리 먹고 다음 자연방 한 마리 딱 뜨고. 그쵸 그게 제일 깔끔하죠. 네. 베스트죠. 그러면서 랩업하고 바로 빛이 올려줘. 그렇죠. 아 흐름 못하네 이거. 아 돌리십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안 싸울까만 저를 비켜. 나르. 아 이거 나르가 삼성 먼저 찍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거 뭐 나르 왜 이렇게 잘 나오죠? 아 도훈이 장난질 슬슬 시작되는데 게임. 어 시오유 꼭 보고 싶은데요 이건. 왜냐면 니달리만 삼성 찍고 바로 7렙 가면 되잖아 사실. 그쵸. 네 이거 돈도 이제 50킵 할 거면 바로 7렙 돈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좋은데요 시오유 꼽고. 7렙에 시오유 딱 올리면 5비치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케르미 필요 없고. 그렇죠 케르미 팔고. 감사합니다. 아 좋다. 아 진짜 시오유 한 마리 뜬 게 너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 그러면 됐나요 이거? 네네 네네. 진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팩트만. 네네. 니달리가 내년에 뜨는 것만 아니면 이 판은 무조건 1등입니다. 아 오케이. 올해는 나오겠죠. 네 그쵸. 좀 있으면 내년 되긴 하는데. 자 진짜 아 이긴 거 좋아요. 이제부터 피관리가 사실 딱 더 중요한 법. 그쵸. 라위 은근 쏠쏠하네요. 니달리 딜량 4700. 아직 루난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여기서 구인수에다가 BF 하나 딱 먹어주면 베스트긴 하니까. 어? 찬템? 어, 찬템? 찬구인수? 찬주껌? 찬구 찬주 뽑을게요 동물. 어 찬구. 와 또라이 찬구구 고고고고 고고고. 아 근데 구인수 두 개? 아 좀 아쉬운데? 아 그러면 지팡이 이거 그걸로 뺀다? 그리고 거학각 보면서? 네 그쵸. 아니면 인피라이 나르? 아 근데 인피니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피니달리라도 이거? 일단 쓰다가 자재기로 뺀다? 그리고 이따가 네. 인피 복원? 어 좋다. 일단 어, 지금, 맞다, 맞다. 지금 삼성 붙여야겠는데요 그럼? 네 돌려야죠. 잭스 필요 없고. 네 자 니달리만 보면 돼요 니달리만. 빨리. 아 이러다 나르 삼성 지키는 거 아니야? 나르 삼성 인피라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어 뭐야 이거 나르가? 치고 올라온다고? 나르덱? 오 나이스 니달리 끝까지? 어? 끝까지? 어? 어? 아 동물님 네 아 진짜 열받네요. 인피라위 나르 갈게요 이거. 아니 왜 안 나와 이거. 아 다 왔다 다 나이스. 오 나이스. 아 됐다 이런. 어 동물 잠시만요. 왜요 구인수 나르? 어? 아 진짜 안 쓸 이유 있나? AD 쌍캐리? 판 삼성군단 덱인데? 그쵸 그쵸. 어? 사형변 AD 쌍캐리? 어 미쳤는데? 어, 깔끔한데? 와 나르도 이제 캐리인데요 동물님? 진짜 아 너무 좋은데 이번 판 진짜로? 아 진짜 이게 진짜 되는 판이다. 짐승소굴? 짐승소굴. 와 잠시만 잠시만 이거 난리 나겠는데? 와 이런 또 레전드 판을 찍네 마지막 판에. 그니까요. 중요합니다. 아 돌리는 거 하나 찍었는데.
아, 좀 아쉬운데 솔직히 말해서. 그쵸. 근데 사실 형면대기라 제밭 진짜 좋긴 하거든요. 아, 근데 맛이 없긴 한데. 그쵸. 아, 근데 너무 아쉬워요. 돌. 돌. 어? 초월? 초월? 어, 근본, 근본. 근본. 미치고. 네, 근본. 네, 근본, 근본. 레벨업 할까요? 근데 해도 못 올리는데? 네네네. 돈 모으죠. 돈, 저희 지금 세요. 삼성이 지금 4개인데요. 그쵸, 그쵸. 네네. 구워주면서. 그쵸. 그, 나르 몇 스택인가요? 모르 1스택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진짠가요? 네. 아, 대형 사고네요. 와, 근데 황금 군단이긴 해요. 네, 진짜 좋아요, 지금 상황. 아, 잭스도 찍을 걸 그랬나? 네. 와, 너무 좋은 상황. 진짜, 동글님, 이거면, 딱, COU 7렙에 들어가고, 네. 좀 맛있게 찔 것 같은데요, 이번 판은? 그쵸. 잔구인수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아웃신 귀엽나요? 야, 진짜 귀여워, 휴게소. 궁 쓰기 전에? 야, 진짜 궁 써도 그냥 맞으면서 때려요, 동글님. 아웃신 어쩐데요, 이거. 와. 어? 와, 아웃이 드럽게 세, 너. 질 뻔했는데. 이성 때문에 견적 안 나오겠네. 네, 체력 좀 올라왔어요. 네,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돈은 많이 없어 보이더라도, 이제 별 삼성이 세 마리이기 때문에. 구보상으로 그렇죠, 이제 돈을 다시 짠다는 점. 네. 충분히 복구돼요. 한 번씩 짤템 주는 것도 쏠쏠하고. 그쵸, 그쵸. 3원, 그쵸.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아, 업 좀 마렵긴 한데. 아, 근데 업해도 올릴 게 없는데. 20원 이자라도 아... 받을까요? 아. 아, 시울 팔면 안 되는데 준비 풀스택 대기 중인데 이거 7렙에 넣어달라고. 애원 중인데 지금. 그니까 이거. 다음 턴에 7렙 되나요, 이거? 아, 아니요, 안 돼요. 두턴 뒤. 5원짜리 먹어오면. 5원짜리 먹어오면? 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살짝? 되나? 이기면 연승 보너스로 되나? 아, 좀 아,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별 담그고 싶은데?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럭스한테 쇼신 들어가 있다? 공승! 동글님. 공승? 네, 공승. 마르가 슈퍼 탱킹 해주면서. 네, 사전으로 무한 피업 해주고. 니달리 발가락 안 보이고. 네, 미쳤고요. 니달리 꼬리로 뺨 한 대 때리고 이거. 진짜 꼬리로 때리는데요, 이거? 네, 꼬리로 때리는 거죠, 저거. 미쳤습니다. 아, 좋은데? 깔끔한데? 아, 여기 시오유. 귀엽습니다. 그럼 시오유 덱 이길 수 있나요? 갖고 놀아요. 어. 진짜로. 근데 대신에 이제 시오유가 니달리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살짝 구인수 색 쌓아놓고 때려야 돼요, 저거. 뭐 먹을까요? 네, 저희 뭐 먹죠? 뺏어 먹을까요? 어, 나를 피바 먹을까? 어? 나를 루난이나 피바 본다? 네, 이거는 자야 좀 먹고 싶네요. 자야? 네. 왜냐면 그냥 저희 돈 좀 쪼달려서 7렙에 빨리 시오유 좀 넣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니면은 뭐 거학자야 해도 되고. 아니, 네, 거학 그렇죠. 제 나르. 맞아요. 이거 AD 나르 이거 삼삼하겠는데요? 아, 진짜 미쳤어요, 동글님 이거. 아, 되나 돈? 바로 7렙 되나? 두 개 팔고 40원에다가. 어, 될 것 같은데? 32. 딱 되지 않나? 아, 모자란데? 얼마요? 2원. 진짜요? 네. 다음 턴 6대3자 자연빵으로 보자, 동글님. 네네. 뭐 하나, 괜찮은 거 하나 올려주세요. 라큰? 라큰 좋다. 아, 근데 그래도. 네. 개체수 하나 더 올려가지고 세게 때려야죠, 동글님. 그쵸, 다른 그쵸. 애들 이거 클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이거. 30원 이자는 인정이죠. 라칸이 뭘 네. 보여줄 거예요. 네, 그쵸. 라칸이 그리고 로토체스에서 제일 사기 힘은 아닌가요? 그쵸, 라칸이 제일 핫하죠. 네. 어, 랩업해서 이기나? 와, 어, 많았으면 그때 니달리 사라졌는데요? 아, 있어요, 있어요. 숨어있어요. 덩치가 작아가지고 아직 애기여서. 와, 어, 많았으면 됐다, 이거. 인정. 아, 좋다. 그러면 업하고 시오유만 넣고 딱 재면 되겠다, 8까지. 와, 연승하면서 이제 별보상 받으면서 이제 쉬바나 하나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9레벨 가면서. 그렇죠. 와, 증강치 완벽하고. 와, 2000. 이거 1등 되나요? 3합인데요, 1등이죠. 와, 3합.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이런 거였어요. 와, 근데 이번 판 좀 안 풀렸었는데 이렇게 딱 돼버리네. 그렇죠, 이게 나르가 갑자기 또 붙고 이제 뭐 템도 이쁘게 빠지고 찬구인수 갑자기 뜨면서 갑자기 떡상했죠, 이거는. 그쵸, 조각상 한 번에 두 개.
와 미쳤다. 깐지나네요. 조각상이 두 배까지. 네, 미쳤습니다. 이러면 네 치오유를 원딜 앞에, 아 누구야, 잭스를 원딜 앞에 갖다 내놓죠.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자 보자. 어? 휴게소, 휴게소. 휴게소예요? 템 네, 살벌한데? 아 휴게소예요. 믿으세요. 진짜 휴게소예요. 지금 그 썬팟 묻어있죠? 네네. 네 이겼어요. 진짜요? 네. 어? 니달리는? 갖고 놀아요. 와 니달리는 용을 찢어. 그렇죠. 그냥 갖고 노는데요? 저 시오유 때 왜 하나요 이거? 그쵸. 말 안 되죠. 시오유사 옆에 은퇴한 지 동글님 지금 은퇴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니 시사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니달리가 더 센데요? 네 그쵸. 미치고. 어 찬템, 아, 찬템 두 개야? 아 근데 이제 찬템 나르 하나 좀 챙겨주고 싶지 않나 이거? 어 찬템 나르? 돌려볼게요. 아니면 찬주검 뜨면 니달리 주거나 그래도 되고. 어 찬밤? 어 찬밤 끝 좋아 보인다. 찬밤 드롯 고연포? 니달리 찬밤 끝? 아 근데 너무 인피라이, 못 이린데 인피라이 구인수? 어 인피라이 구인수에 니달리 밤급 공격을 몇 올려주나요 혹시? 공격력 안 올려주는데요? 아 별론데요. 돌릴까요 그럼? 네 아 좀 맛있는 거 없나? 어? 돌 찬고 거? 어 괜찮다 이거 어떻게 줄까요 이제? 아 잠시만요 설계 좀 할게요. 네 인피라위 고연포에다가 아, 그 나르 인피라위 고연포에 니달리 거학 박으면 안되나? 그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구인수는 그냥 아니면 얘한테 저기... 네네 루난 빼고. 아 일단 뺄까요? 네네네 일단 빼죠. 어떻게 줄까요? 구인수 거학 고연포? 아 루나 무조건 있어야 돼. 나르 고연포. 아 잠시만. 나르 고연포하고 초합제에서 보건 먹은 다음에 인피 보건 제이스 할게요. 나 됐다. 딱 좋네. 설계 끝. 어 설계 끝. 미치고. 네. 와 원거리. 아, 이거다. 아 이자. 와. 아 됐다. 야 머리 쥐나는 줄 알았네. 진짜 쥐날 뻔했네 이거. 네네. 와 인피 보건 이제 제이스 가면 이제 미쳤고. 네 그렇죠. 보건 이거 무조건 먹는단 말인데 동근님. 일단 니달리 사성각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인피는 솔직히 뭐 시오유 짬통 살짝 줘도 되지 않나? 준비 부스 되게 깔끔하게? 아니면 랍스터 이? 스카노가 더 세다? 네 쓰다 버릴 거니까 진짜 딜량 한번 부검하죠. 와 시오유 이 자식 이거 블라디보다 낫네. 아 근데 진짜 이거 블라디 줄까 그냥? 블라디 인피 보건? 네네 블라디 인보 하죠. 어 진짜 블라디 주는 게 낫겠네 이거. 네 진짜. 아 그니까 왜냐면 이게 딜러한테 까갑 주기 싫은 게 아까 까갑도 보였고 네. 까갑도 있고 해서 인피 받기가 좀 싫은 것 같아. 나를 한번 볼게요 저기서. 어 잠시만 나를 찬고연포 주니까 앞구르기 너무 멀리 하는데 진짜 육상선수야? 와 진짜 멀리 뛰게 하는데요? 네 미쳤는데요? 나를 손가락 안 보이고. 어? 아 뭐해? 아? 아 나르야! 나르가 트롤했네요. 어... 아 동글님 근데 중요한 거 뭐지 아세요? 뭐죠? 아직 대기 반밖에 완성 안 됐다는 거. 근데도 아직 체력 2등이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돈 받고 있다는 점. 미쳤다는 점. 1등이라는 점. 아니 이거 시바나... 어 잠깐만. 애들 왜요? 등치가 좀 커졌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다 이겨요. 그리고 아니요. 심지어 그 제일 쉬운 덱이 용벨류 덱이 제일 좋아요. 어... 제일 잘 잡아요. 배치 좋았습니다. 네. 심장 다 피해주면서. 어, 까감 먼저 때리는 거 라위 해가지고 빨리 녹이는 거 좋다. 사실 저거 본체가 그건데. 그죠? 그쵸 그쵸. 본체가 작은데 저거는. 어? 잭스공 안 맞았으면 됐어. 네, 어 좋아요. 잠깐 어? 우리 왜 이렇게 살살 녹아? 와 잠시만요. 뭐죠 이거? 아 애들 등치 너무 커졌다니까요 선생님. 아 동글님 용상점 슛. 아 진짜 1순위잖아 용상점 슛. 아 뭐고 잠시만요. 뭐 먹지 이러면. 보고 먹어야지. 어 소라카까지 빼면서. 어 깔끔하게. 보소 시바나 나오고. 어 잠깐 오바. 아 그렇지. 아 근데 진짜 이거 시바나만 뜨면 끝인데. 그니까 시바나 진짜로? 뜨면은 얘랑 얘 팔고. 네네 얘 팔고. 아 이거 진짜 템 설계 미쳤는데. 소라카 제이스 시바나 소제시 소재시 미쳤고.
자, 소진님 이거 말 안 되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당했던 억가를 이제 이번 리로를 통해서 오케이 제이스 떴고요. 그렇죠. 자, 풀어 봅시다. 시바나 바나바나 슛. 바나바나. 네. 아, 쉬워 좋고요. 바나바나 붙이지 말죠. 네, 아쉬운데요. 템도 안 줄 건데. 아, 이 자식. 아, 심각한데요. 일단 제이스. 어, 소라카도 괜찮. 아, 서폭 못 봤다. 어, 괜찮아, 괜찮아. 자, 동글님, 근데. 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네. 뭐, 이렇게 8렙이 20원 돌려서 10원 나올 거면 다 2덱 하죠, 동글님. 아, 좀 있으면 떠요. 네네네. 저희 현실적으로 합시다, 게임. 자, 소라카로 피 한번 채우고. 네, 그렇죠. 와, 니달리 이거 물어뜯는 거 이거 말 안 되고. 와, 진짜 이빨로 물어뜯는데, 어금니로? 와, 10원은 저 뺏어오고 싶네. 네, 진짜. 한 마리 또 이제 뭐, 분양 가능한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10원은 안 떠도 순방이 가능하다? 네. 어, 아, 테라 이 자식. 아, 테라가 진짜. 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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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시바나 너만 오면 곤데. 네, 진짜. 자, 와, 찬소풍이 있었어? 아, 그래서 배치를 바꿨구나. 와, 동굴님. 네네. 와, 국동굴 배치 실력 나온대요, 이거? 미쳤는데요? 서풍 무조건 비했죠? 네, 아, 저 사람 안 바꾸는데요? 모바일 뷰저인가요? 뭐야? 찬소풍을 먹었는데 안 바꾸네. 처음 보네, 이거는. 아, 잠깐만, 그죠? 우리 죽나? 아이, 동굴 어떻게 죽지? 인보불. 누나 터지고! 아, 사형돈 필요 없다? 미치고. 톡톡! 와. 아니, 이거 나르가, 이거, 나르가 중앙에서 포지션 잡은 다음에. 네. 양쪽 진짜. 다 때리는데. 와, 말 안 되는데요, 이거 진짜로. 와, 나르 이거 너무 근엄한데? 동굴 진짜 시발 뜨면 1등도 되겠다, 이 판은. 와, 미치고. 아, 아웃신까지. 아, 아, 잠시만. 인피복원 워보그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형변이라서 체력뻥 되고, 맞죠? 와, 이거 일단 시바나 예열 좀 할게요, 날라서. 아, 예, 예, 예. 이거 진짜 예열. 공중에서 이제 좀 공중에서 해봅시다. 시바나 삭, 궁 딱 써주면서 떨어지고. 뭐 전투 미리복인가요? 아, 너무 어설프게 떨어지는데요? 좀 아쉽네요. 이게 전설이 또 왠지 몸집이 작아가지고. 그니까 전설에 삼성 찍어야겠네,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살짝 아쉬운데? 진짜? 시바나 나올만해요 이제. 네, 아 진짜 나올만한데 한 20원 돈 돌리면 한 솔직히 시바나에 지금 한 60원 쳤지 않나? 6, 70원? 그쵸. 어, 제이스 나이스. 오! 와! 국동굴 우승! 템 어떻게 줄까요? 일단 돌 풀롤 일단. 제이스 이 자식. 아, 제이스 안 뜨네. 아, 근데 정찰 한번 빠르게 해주세요, 동글님. 이거 앞라인 뚫어야 되는지 뒷라인 뚫어야 되는지 확인 전체적으로. 누구 줄까요? 해줄게요. 네, 제이스. 오케이. 어, 나이스. 상대 동상 띄웠는데요? 찬석풍으로? 네, 현란한 이거 배치 속았는데요, 상대? 니다, 아, 이거 시바나 체력 한번 보여주세요, 동물님. 시바나 체력. 6,000의 괴물. 6,800, 1성인데. 그 니달리 체력, 나르 체력 봐주세요. 5,000. 야, 풀데이를 버티는 게 말이 안 돼, 이거, 동물님. 와, 일단, 와, 이겼어요. 네, 풀데이를 버티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맞죠? 상대 이거 복꽃에다가 초월에다가 단결된 의지에다가. 이성 아웃신. 딜 3딜템이었는데요. 미쳤죠? 근데 비치 조각상 못 받았네. 그쵸. 안 받아도 돼요? 아, 받는 게 좋아요. 그쵸. 그냥 배치 편하게 하세요. 네. 이겨줍니다, 알아서. 자, 여기서 다음 이제 아이템 베스트가 이온 충격기. 이온 충격기. 네. 어, 이러면 저거는 시오유 올려가지고 시오유가 궁 좀 빼줘야겠는데, 가이사 한 대라도. 맞춰줘야 탱킹으로. 네, 운 안 좋으면 못 날거든요, 시바나가. 오, 배치 맛있는데요? 조각상 띄워라. 제발.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 배치 나이스. 제이스 배신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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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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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신, 아, 배신 못하냐. 도군이 배치가. 아. 어. 시마노, 이거. 어? 어디 갔노? 와, 뭐야, 이거. 침착만 하니까 뭐 없는데요, 도군이. 이거 뭐, 변신을 해야 체력봉이 되는데, 이게. 변신을 하기도 전에 터지면은 뭐, 뭐, 어째야 되노, 오케이. 이거. 깨달았어요, 선생님. 아, 도군이 근데 말도 안 되긴 하네요, 저게. 조각상으로 탱킹해야 돼요, 이거. 네, 아, 진짜 조탱해야겠네요, 이거. 어, 근데 여긴 이제 닐라 만났는데,
닐라에 시오유 깔아가지고 닐라공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네, 야무지게 한번 해봅시다. 아, 미쳤다. 조각상으로 탱킹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그러게요. 기승롤, 기승롤. 아, 아쉽다. 소라카 공 써야 돼. 소라카 공 써야 돼. 네, 네, 인정, 인정. 뭐, 뭐야, 어디 갔어? 아, 이 상대 진영 가서 봐야 돼요. 아, 열받네요, 이거. 공 쓰겠죠? 쓰겠죠? 워먹은 조건 쓰죠? 그렇지. 체력 6,000! 6,000의 괴물. 제이스 변신! 아, 제이스 또 변신 못했네, 이거. 아, 이성 찍혀야 되는데. 아, 좀 심한데요, 동굴님? 아, 근데 이거 뭐, 시반 없을 때도 이겼는데, 뭐, 있는데 네. 무조건 해도? 맞죠. 아, 제이스가 배신해야 되는데, 이거. 오바네, 이거. 아, 진짜 말도 안 되네. 이게 3등 대기가. 아, 제이스 변신. 준비받은 제이스 올렸으면 솔직히 변신해. 준비받은 제이스 하면 체력 4,000에다가 1성. 아, 근데 이거 뭐 다 1성이어가지고, 이거 뭐, 변신을 못하네, 이거. 진짜 애꿉다, 애꿉. 아, 이거 말 안 되네, 이거. 동님 나가게 눌러주실게. 자, 일단은, 뭐, 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리해볼게요. 네네. 첫 판 니달리 7등. 두 번째 판 잔혹한 계약. 거의 게임 2라운드에 끝났고 5분 컷. 두 번째 로딩 판, 시간보다 네. 게임 끝난 시간이 더 빨리 끝난 거. 그쵸. 말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판. 릴리아덱.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억가로 8등. 그쵸. 마지막 판 니달리 순방. 결국은 니달리가 미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즌이 끝났는데 사실. 네. 뭐 진지하게 점수 올리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재밌게 한 거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새벽 4시 대한민국 8강 진출 기념 국동골 선수의 점수를 재물로 삼고 브라질 꺾고 8강 가겠습니다. 아, 재물이었구나 내가. 예, 재물이었습니다. 동물님 재물 바칠게요. 네, 갑시다. 예. 네. 브라질 잡고 8강 가자. 8강 그래서 가자? 8등 한 거잖아요. 아, 8강 가자고. 아, 8강 가기 위해서 일부러 8등을. 아, 그렇죠. 아, 저는 뭐 의미 없이 8등 안 합니다. 아, 이것까지. 아, 몰랐네요.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동훈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즌 고생하셨습니다. 네네.